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허풍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응원은 잘하던데 야구는 좀 하니? 언니보단 잘할걸요? 붙어볼까? 다양한 구질로 더 짜릿한 승부! 스크린 야구의 레전드! 레전드 야구전!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하시죠. 어우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착한 콜!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각하 배움방송 다스베이더 제2회 시작하겠습니다. 숨이 싼건 방송입니다. 예, 헌정에서 시작해서 배움까지 각하가 가실 때까지만 한 단기 방송 다스베이더 다스를 보이게 하다 뜻이죠. 안수줍은 이제는 다 늙은 주진우 기자. 예. 주진우 기자입니다. 5년 만에 돌아왔는데 인기가 떨어진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얘는 꼭 이렇게 불쌍한 척을 하더라. 어떤 자리에 가서도 이렇게 불쌍한 척을 하고. 불쌍해 보여. 불쌍하게 생겼어요 제가? 네. 자 헬스칸 돼지 김용민. 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스베이더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첫 방송에서는 안 해본 실험을 김용민을 통해서 할 텐데 재미없으면 다 편집할 거예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실험을 파티와 함께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김용민이 준비한 각하 메시지죠.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명박이가 정치적 보복을 당하면 어쩌나 졸라 걱정이 많습니다. 금년 겨울은 날씨가 졸라 춥다고 하는데 제가 감옥에서 졸라 참고 견디면서 보낼 수 있겠느냐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제 처지가 졸라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졸라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카드는 있습니다. 대전환을 달성해서 위기를 극복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저열한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관진 국방장관을 감옥에서 완벽하게 구조하였습니다. 정말 신났습니다. 저도 손녀딸을 안고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들에게 다스라는 회사를 졸라 무사히 물려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명박이가 여러분의 십세끼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 감옥에 간다. 자, 각하가 5년 전에 이미 다 예, 보내왔던 메시지를 저희가. 자, 그리고 앞으로 말이죠. 이 각하의 반격이 시작됐거든요. 각하의 반격이 시작됐는데 조선일보를 잘 봐야 됩니다. 조선일보가 항상 최전선에 서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되 조선일보는 항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뉴스를 내보내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TV조선이 실제 보도한 걸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포항 지진 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 방문했을 때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TV 조선이 보도한 내용을 보세요. 수능 시험들은 잘 치렀어요? 평소 실력만큼은 쳤다. 그런 분이 얼마나 돼요? 자. 평소 실력만큼은 쳤다. 그런 분이 얼마나 돼요? 평소 실력만큼은 친 것 같다. 평소 실력보다 더 잘 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평소 실력만큼은 쳤다. 그런 분이 얼마나 돼요? 그런 분이 얼마나 돼요? 평소 실력만큼은 친 것 같다. 더 잘 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원래 조선일보 이렇게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매사에 이런 식이에요. 매사에.
그러니까 문재인이 가서 눈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반응을 얻어냈다라고 있는 사실과 있는 사실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죠. 편집해서. 그래서 가짜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상황을. 실제 상황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입니다, 항상. 이쪽 사진이나 저쪽 사진이나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편집된 사실. 그렇지. 이 방송을 보고 나면 아 문재인 눈치도 없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수험생들이 시무룩하게 반응했구나. 에이, 이 양반.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일매일 지세요. 매일매일. 예? 저도 매일매일 그 MB 메시지를 이렇게 편집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조선일보는 잘 봐야 된다. 항상 조선일보가 하는 짓을 항상 매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렇게 편집하고 따고 만들어내거든요. 있는 팩트를 왜곡해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지. 없는 사실. 이게 가짜 뉴스의 제작 방식입니다. 이게 어디서 만들어 없는 걸 끼우는 건 아니잖아. 사실 완전히 다른 걸 만들어낸 거잖아. 언론이 적폐의 마지막 보루. 적폐의 핵심이기도 한데 언론이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맨 앞에 있고요. 다른 언론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 실제로 TV조선뿐만 아니라 조선일보가 그날 아침 신문에 사설을 싣고 일면 제목으로 뽑는 게 바로 그날 아침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젠다가 됩니다.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서로 그렇게 아젠다를 정하고 조선일보가 내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회의를 할 수도 있어요. 한 통속이니까. 거의 그 보수 정치 세력의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포항 얘기잖아요. 포항 얘기 재밌는 거 하나 있잖아, 수준. 우리 각각 그, 관련해가지고. 아니요, 포항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은 이상득이래. 이상득이요. 아니 이명박 각하가 있죠. 네네. 포항에 큰 지진이 있어서 그 전국에서 지금 이제 성금이 답지하고 있는데. 연예인들도 많이 보냈더라고요. 네, 연예인들도 보면 싸이 1억 원. 운동선수도 많이 냈어요. 그 강민호가 삼성으로 가면서 1억 원. 그 다음에 이동구, 이 친구도 5천만 원 이렇게 보냈습니다. 장윤정 5천만 원. 가수 장윤정. 네, 추성훈 5천만 원. 박신혜 5천만 원. 이영애 5천만 원 이렇게 냈습니다. MB는? MB 얼마나 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냈어요. 포항시청에 이명박 대통령이 금일봉을 보내가지고 포항 시민들이 되게 고무됐습니다. 얼마가 왔을까? 금일봉인데 각한데. 네. 그래서 아 대통령인데 추성은 5천만 원인데 금일 그러니까 빨리 얘기를 해. 500만 원 보냈습니다. 오, 500만 원. 그래서 포항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되게 네.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1천만 원을 내려고 했는데 워낙 이번에 철학이 반띵 정신이라서. 500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네, 그만큼 낮답니다. MB의 이렇게 스케일을 보여주는. 500만 원을 많이 낸 거죠, 평상시에 비하면. 그렇죠. 네.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500만 원 했다고 해가지고. 아니, 보통은 모른 척 넘어가거든. 각종 재해에 모른 척 넘어가는데 그래도 500만 원 냈네. 예. 예. 자, 그래서 각하 돈 얘기를 우리가 항상 매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각하 비자금 중에 또 다른 비자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선 2010년에 이시영 주택 전세 자금이 6억 4천이었어요. 6억 4천.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났냐? 이거 주진우가 판 거야. 네가 설명을 해봐 한번. 설명해봐요. 설명은 잘하잖아. 그거 재밌게 한다며. 한번 해봐요. 재밌게 해봐. 잘못했어, 씨발. 자, 2010년이면 이시영 씨가 그 이명박 대통령 각하 청와대 재임 시절이었는데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2012년에 내곡동 땅을 사가지고 이게 특검이 됐죠. 내곡동 땅 구매 비용 6억 원도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데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보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파문이 일어났을 때 이시영 씨한테 당신 어디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집안 가훈이 다 아시죠? 정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시영 씨가 자기는 청와대에 산다고 줄곧 말했어요. 그런데
특검에 걔네들이 보니까 이시영 씨가 강남에서 맨날 저녁에 전화기를 써요. 배달을 시켜 먹고 그다음에 뭘 그 누구를 부르고 집에서 약간 이상한 사람들도 부르고 막 그러면서 계속 밤에 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서 잡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따져봤더니 이시영 씨가 전세로 43평 아파트 강남의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청와대 산다고 그랬거든. 네. 근데 대뽕을 쳤거든. 근데 그 전세가 43평이면 그때는 뭐 6억 4천인가요? 전세 자금이 6억 4천인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냐? 왜냐면 통장에는 얼마 없었거든. 통장에 이시영 씨가 전 재산이 3,656만 원이라고 그 재산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직업은 뭐였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 타이어. 그러니까 MB의 사돈 집안의 회사에 다닌다고 말은 했으나 매형 회사. 그렇죠. 그 대전에 있는 회사에 가지 않고 강남의 PC방 일대를 전전하고 있었어요. 아니, 강남에서 대전으로 출퇴근은 아직 아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때 PC방에서 라면 먹고 했던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안 가고 청와대에도 안 살고 그런데 강남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게 6억 4천짜리 전셋집을 딱 들여다봤더니 청와대 부속실에서 나온 거야. 6,100만 원은 청와대 부속실장에 나오고 3억 2천만 원 저 청와대 재정팀이라고 했는데 저 돈이 어떻게 나왔냐면 청와대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청와대 일대 삼청동 효자동에 있는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짜리 수표로 바꿔요. 이 정확하게 말해 청와대에서 가져왔다가 아니라 다른 데서 청와대 팀이 가지고 와서 청와대 옆에 있는 은행에서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재정팀 직원들 5명이 돈 세탁을 해서 돈을 보내줬어요. 네. 게다가 이 돈은 2006년 이후로 발행되지 않는 국권이었어요. 오랫동안 묵혀둔 어딘가에 짱박혀 있던 돈을 꺼내서 가져온 거지. 그렇죠. 국권 앞에가 1억 네. 2천만 원이 포함됐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에 잠겨져 있던 돈이거나 비자금이거나 특수활동비라고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아 이게 공금인지 아닌지는 불명확하군요. 아니 청와대 재정팀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시영의 돈일 리는 없어요. 예. 이시영은 돈 없어요. 특활비냐. 네. 아. 청와대 소위 특활비를 쓴 거냐 아니면은 MB가 짱박아둔 비자금을 가져왔냐 어느 쪽이든 문제지. 예. 그렇죠. MB의 재산신고를 엄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들은. 근데 MB나 김윤옥의 돈이 빠져나간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위조지폐는 아니겠죠. 위조지폐는 아니고 우리가 5년을 쉬어서 이래요. 큰일 났어.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아실 거야 이제 씨발. 큰일 났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돈이 어디서 훌떡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곡동 땅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곡동 사저 부지를 이렇게 샀는데 저기 이시영 씨 그러니까 이시영 씨는 6억 원을 내고 청와대에서 돈을 더 25억 원을 내고 그래서 중간에 해서 반을 잘라요. 그래서 청와대는 비싸게 사고 그다음에 이시영 씨는 적은 돈으로 큰 부지를 갖는 그런 싸움을 그런 게임을 하고 하다가 걸렸지 않습니까? 이 6억 원도 어디에서 나왔는지 몰라요. 똑같이. 이것도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큰데 이때 이시영 씨 진술입니다. 그때 제가 적어놨던 내용인데 그 경주에 있다가 올라와서 경주에 다스가 있습니다. 올라와서 다음 날 양재동 사무실에서 잠깐 들렸다가 점심을 먹고 구이동에 가서 이상은 회장한테 돈을 받아와서 청와대에다 갖다 놓고 와서 압구정 베니건스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시영 씨의 알리바인데 그것도 다 거짓말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거짓말이 밝혀져서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엄마는 2시에 구이동 중식당에서 점심 약속을 하고 6억 원을 어떻게 했냐면 현금을 베란다에 숨겨줬다가 골프백에 담아서 줬다고 이시영 씨한테 큰아버지가 줬다고 얘기하는데 그 박안무개 씨 돈을 누구한테 줬는데 큰엄마는 왜 나온 거고 걔는 어디서 왜 올라온 거야? 자,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당신이 설명하는 게 역할이야. 자, 아니 그러니까
6억을 네. 앞에 거는 전세 자금이고요. 자, 전세 자금 이건 내곡동 사저. 내곡동 사저입니다. 내곡동 사저 그때 전세 자금도 6억 4천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맞아 맞아. 어. 내곡동 사저 6억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줬다 그러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그렇죠. 큰아버지가 이제 알겠죠. 큰아버지가 베란다에 짝만 놨다가 현금으로 줬다.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이제 그 큰엄마한테 물어보죠. 특검이. 그렇죠. 특검이. 내 말이 그 말이었어. 자, 그런데 돈을 줬다는 시간에 전혀 다른 얘기잖아. 같은 시간인데 비약과 도약이 있었을 뿐이야. 자, 그런데 그 돈을 줬다는 시간에 그 큰어머니는 중국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내줬었는데 큰엄마가 옆에 있었다고 했는데 큰엄마가 진술이 뭐가 그랬냐,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래요? 제가 돈을 줬다고 저한테 받았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 큰아버지가 줬다 이렇게 이제 이시영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특검이 큰엄마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큰엄마는 금시초문이다. 돈 준 적 없다. 게다가 그때 딴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큰엄마는 뽀록이 났잖아. 뽀록이 났으면은 이 6억이 어디서 났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따지지 않고 그냥 덮습니다. 덮었죠. 네. 그지 않고 덥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얘기 정우영 특검이 네 꼬리곰탕 특검 아니요 그 아니 이거 봐 아이 씨발 서로 각자 다른 얘기하고 있어. 야 그건 2008년 때 얘기고 아, 뒤에 내곡동 특검은 아 내곡동 특검 이거 내곡동 특검 다른 특검이야. 우리 너무 많이 쉬었나 봐. 자 여기에 이제 두 덩어리가 자, 있습니다. 전세집과 있다, 나, 네, 전세집하고 내곡동 땅 네.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이시영 씨가 매주 거의 김윤옥 씨한테 용돈을 받아서 서울역에서 이제 다스로 내려가는 그 KTX 타기 직전에 서울역 CD기에 돈을 입금해요.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게 거의 근 수천만 원인데 1억이 넘을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죠. 이게 이것도 비자금의 근데 작은 건데 사실 이때까지 우리가 얘기하던 규모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그런데 명백히 비자금이 분명해 보이는데 수사하지 않은 돈들 이런 것도 있다라고 따지고 있는 와중이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주진우가 이제 취재해 놓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들으실 목소리는 이제 지난 이거 지금 몇 번이야? 증인 2번. 예, 네, 2번입니다. 증인 2호. 지난번에는 4호였고 2호였는데 이분은 이제 그 명실상부한 내부자예요. 그래서 그 가족 내에 가족사들을 굉장히 잘 알고 오랫동안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비자금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를 몇 마디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2007년도에 BBK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다스 실소유자 그리고 내곡동 땅 여러 문제가 되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다스의 관계자들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어느 범위선까지 하겠다고 사전협의가 다 맞춰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수사가 시작될 때는 이명박이 유력한 대선 후보였지만 후보가 아니었어요. 박근혜 후보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아예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치고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박근혜 대선 후보가 너무 유리하게 진행이 됐고요. 저희 측에서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후보가 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180도 바뀌었고요. 아닌 것도 진실로 다 인정해줬습니다. 그래 이상은 회장은 검찰 수사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회사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에 전혀 모르고 예. 실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조사를 빼려고 서로 간에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회장은 어디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삼성의료원 VIP실 19층 특수에서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BBK 특검이 시작됐어요? BBK 메모가 공개되고 나서 특검 수사는 어땠습니까? 형식 형식. 그리고 그냥 몇 개씩만 하는 액션만 취했습니다. 그래요? 뭐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그때? 그 이상은 씨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자금을 어떻게 모았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게 관건이었지만 모든 걸 다 특검 관계자가 문만 시켜줬습니다. 이상은 씨는 누구를 통해서 조율했습니까? MB의 측근인 오세경 변호사를 비롯해서 신학수 강사 관련된 3명의 졸업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특검 쪽에서는 누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특검보 특검. 네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며칠 전에 제가 뉴스에서 접한 영국 빌딩 안에서 케이블 로더소나 거기 뉴스에서 이상인 변호사예요. 예, 맞습니다. 머리가 좀 깔리고 안 변호사. 아, 맞습니다. 동국 의장이 동국대학교 경기병원에 입원했을 때 잠깐 왔다가 갔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BBK 관련 특검이 어떻게 덮어졌냐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 생생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 네. 믿을 만한 정도가 아니라 예. 예. 아주 확실한 사람이요. 이상은 씨 아니? 이분이 더 얘기한 디테일은 더 많은데요. 예, 그 앞으로 분은, 나올 거예요. 네. 앞으로. 그분은 예, 기본 특검이 어떻게 덮어졌나. 이상은 회장이요 회장. 다스의 회장인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서로 만나면 곤란하잖아요. 특검이 물어봤는데 모르고 어?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피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 특검은 어떤 특검입니까? 2008년 특검. 아 꼬리곰탕 특검. 어. 아. 네. 2008년 꼬리곰탕은 2008년이 아니고 2008년이지. 이, 아 그렇습니다. 예. 너무 오래 쉬었어 씨발 다. 너무 오래됐어. 10년 전. 10년 전 특검인데 하여튼 BBK를 덮어줬다. 이 얘기요 한마디로. 그러면 그 꼬리곰탕 특검도 이미 BBK는 MB 거라는 걸 알고도 당연히 알지. 다 알죠. 네. 당연히 알지. 다 아니까 어떻게 덮어줘야 하는지를 특검이 지시해줬다는 거 아니야. 아까 내용도 그 이쪽에 오세경 변호사 저쪽에서는 특검보가 나와서 중간에 조율하고 조사는 안 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 특검보는 나중에 꼬리곰탕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꼬리곰탕을 먹고 덮어주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서 영포빌딩에서 근무하게 되죠. 네. 몇 달 뒤에, 몇 달 뒤. 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사람인데 네. 지금은 이 내용은 이제 방금 얘기한 6억 얘기예요. 내곡동 사저 때 특검이 있었어요. 그 사저를 살 때 이시영 씨가 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청와대 특수활동비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상은 회장이 구이동 집에서 빌려줬다, 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100% 허위고요. 네?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있을 수 없다는 거는 이상은 회장이 이상은 회장이라는 사람은 절대 형제들과 절대 본 분에는 없고요. 네. 그 집에 집에다가 돈을 절대 두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명박 집안의 가훈이 정직이고 두 번째 가훈이 형제 간에도 돈 거래는 하지 말라 이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 주인 다 아무개 씨는 돈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이상은 회장은 경주에 있었습니다. 아~ 경주에 있었습니까? 예. 이상은 회장이 구이동에서 돈을 줬다는 날 경주에 있었습니다. 경주에 있었습니까? 예. 그 알리바이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기사였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는 이시영 씨가 삼성동에 있는 현대스테이트에 살면서 전세 자금이 많이 필요했어요. 4억 3천만 원인가가 뚝 떨어졌는데 국정원에서 또 만들어서 보냈고 이 돈도 이상은 씨한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은 씨한테 받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은 씨 말고 그 이상은 씨의 부인 박아무기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이명박 집안에서 거짓말을 거의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시고요. 네? 그날 그 특검 당시에 이상은 씨하고는 사전 교육이 됐고요. 네? 사전 교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것도 특검에서 만져줬습니까? 다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고는 전출들을 피하기 위해서 경주에 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굉장히 그 죄책감을 느껴서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회개 기도를 올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특검에서 자금 출처라든지 이런 증빙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막내 동생 전도사님께 부탁을 해서 특검 자금 출처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자금 출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왔는데 그게 다 허위이기 때문에 전도사로서의 죄책감 때문에 두끼 금식을 하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아, 그 MB의 동생이자 이상은 회장의 동생 여전도사예요. 네네. 여전도사 이분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하는 그런 분인데 아 충분히 그림이 그려집니다. 두끼 금식 했대잖아 그래도. 네. 다 개뻥이라는 겁니다. 특검 네. 두 번 했거든요. BBK 특검하고 그 내곡동 특검. 그 내곡동 특검, BBK 특검 다 주진우 작품이에요. 근데 이때 다 덮어줬다. 그리고 나서 이 특검했던 검찰들이 주진우 빨리 감옥 보내라고 탄원서도 냈었죠. 예. 아... 그런 일도 있었어요. 말을 못하는 이유는 그때 정신적 압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전부터 말을 못했어. 인정. 아, 그 저 이상은 부인이 그분도 독실한, 네,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네. 그리고 전도사분도 크리스찬인데 네. 돈이 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헌금 냈다. 그래서 헌금 장부를 조작해 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기 그 특별히 남자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 집안에 있는 여자분들이 다 교회는 다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느라고 금식 두끼금 모여서 금식기도 하고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두끼면 감옥을 안 가는 거예요. 두끼만 굶으면 다 스스로 용서가 돼 씨발. 자, 아니 저도 저 거짓말하면 회개기도 합니다. 네. 굶고에 굶고 굶지도 못해 굶지는 굶지는 못해 굶지 못하고 어. 자 하나 더 있어요. 재밌죠. 네.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냉회라는 걸 들으면 바로 알겠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증인 확보돼 있어요 저희가. 증인 2호입니다. 네. 네. 남자 2호. 네. 자 그다음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이상은 씨 얘기만 쭉 했잖아. 이상은 씨. 이상은 씨가 김재정 씨 처남 죽기 전까지 2대 주주고 지금은 1대 주주인데. 1대 주주 김대정이 그러면 진짜 주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2대 주주가 주인이 아닌 정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김재정 씨 관련 얘기도 들어봅시다. 김재정 회장은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이명박 후보 시절에 직접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받았고요. 네. 그것도 특검에서 다 묻었습니다. 왜냐하면 4대보험 회사 전체 그 특검 당시 그 다스 전 직원의 급여 리스트를 뺐지만 거기에 급여가 월 얼마 기록된 걸로 다 파악을 했고 그거를 다 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때는 저기 김재정 씨가 최대 주주였죠. 김재정 씨 그 다스에서 보셨습니까? 98년도 딱 한 번 봤습니다. 다스 회사에서요? 98년도에 뭐 하러 왔을까요? 놀러 왔습니다. 아, 네. 다스가 김재정 겁니까? 아닙니다. 다스가 이상은 회장 겁니까? 아닙니다. 다스가 MB 겁니까? 1000%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이 진짜 내부자거든요. 진짜 우리 전체 확보된 증인 중에 2호라고 부를 만큼 정말 내부 사업을 자세히 아는 분인데 한번 모시자고. 네, 네. 이제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 부분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김재정 씨가 다스에서 급여를 받았다. 급여를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예. 김재정 씨는 급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회사에선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예. 오. 그래서 회사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 거 이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김재정 씨 명의로 돈을 받아서 누군가는 받아 가져갔어요. 카카가 가져갔어요. 카카가? 네. 어, 진짜? 이분은 이제 회사 내부 사정만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참석한 자리에서만 알고 있으니까 그 돈을 누가 빼갔는지 모르고 김재정 씨가 받았다고 알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지금 증언해 주신 분 증인 2 같은 경우도 MB의 친인척이어야만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 나중에 직접 네. 나와서 얘기합시다. 아니, 부정은 안 하고 있어요. 곧 저희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다. 아니 오래된 사람이다. 네, 가까운데. 사실 예. 오래된 사람이어서 다 봤다. 네. 뭐 하는지를 예. 다 봤고 자신 있게 100% 1000%라고 말할 만큼 본 게 많은 분인 거예요. 아, 이분의 네. 얘기는 저희가 몇 달 동안 검증을 다 마쳤습니다. 네. 재밌잖아요. 요것만 들어도. 네. 앞으로 직접 모실 건지 조금 더 녹취를 풀 건지 모르겠으나 네. 야금야금 풀어가지고 우리 각하 보낼 때까지는 우리 계속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많은 분들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액수도 작고 오래된 얘기라 가지고 기억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신한은행 라웅찬 회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 양반이 이제 이상득 형님 이상득한테 3억을 줘요. 네. 그게 잡힙니다. 3억만 줬는지 아니면 3억 이상을 줬는데 3억만 잡힌 건지는 모르겠어요. 3억을 줍니다. 줘서 남산 자유센터인가? 네. 네. 거기서 취임식 닷새 전에. 네. 직전에 이상득에게 줬는데 이게 이제 당선 축하금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 쑥 들어가 버렸죠. 네. 네, 쑥 들어갔고 그리고 이 라웅찬 회장이
50억을 박연차 회장의 계좌에 꽂습니다. 이것도 얘기가 나왔다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네. 네.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얘기 좀 해봐. 2008년 2월 20일이면 당선자가 취임하는 날이 2월 25일이었으니까 네. 취임 5일 전입니다. 네. 5일 전에 6시에 그 장충동 그러니까 신라호텔 뒤쪽에 거기에 자유센터라고 자유청년맹 앞에 큰 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서 네. 타워호텔하고 신라호텔 그 사이에 그렇죠. 네. 그 앞에 국립극장 건너편 검은 차가 하나 도착합니다. 6시에 그리고 10분 있다가 다른 차가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새벽 6시를 말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짙은 회색 차가 다시 전화를 받고 와서 이렇게 돈가방을 3억이 든 돈가방을 옮겨가지고 타고 갑니다. 이 돈은 나응찬 신한은행 그 지주회사 회장이 이상득 혹은 이명박한테 보낸 비자금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 사실을 밝혀졌는데 검찰이 나응찬도 이상득도 이명박도 전혀 수사하지 않고 그대로 덮습니다. 돈 심부름했던 두 사람만 벌금형 처벌하고 돈을 만들어서 준 사람. 무슨 혐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벌금을. 심부름한죄. 심부름한죄? 네. 그러면 심부름을 시킨 죄는? 묻지 않습니다. 어. 나응찬 묻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백순 묻지 않습니다. 그 옆에 심부름한 사람들한테만 처벌을 하고 이상득 이명박한테 가지 않고 덮습니다. 그대로. 이게 와, 3억 원짜리입니다. 조금 있다가 50억짜리가 또 나옵니다. 이거는 2009년인데요. 2008년 후에 2009년인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가까웠어요. 그런데 정말 가까운 사람은 천신일, 이명박의 최측근, 그리고 이명박을 위시해서 이명박을 호가해서 돈을 많이 해먹고 감옥에 간 박연차 회장은 사실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두루두루 사실은 네. 돈을 뿌렸어요. 예.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주변에 밥을 사기도 했지만 저기에는 10배, 100배 더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핵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나응찬 회장이 박연차한테 50억 원을 줍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나는 들어봤지. 자, 우리는 들어봤지만 자 은행에서 은행원이 은행 회장이 기업가한테 돈을 50억을 줬다. 대출도 아니고. 아니고요. 거꾸로도 아니고. 거꾸로도 네. 아니고요. 네. 50억을 줬어요. 이 돈이 이명박하고 관련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 돈도 역시 묻힙니다.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수사하지 않습니다. 신한은행은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되는데 농협과 동시에 신한은행은 이명박의 저금통 중에 하나 있습니다. 비자금 저수지 중에 하나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얘기 아니냐 저금통. 물론 아침 방송 계속 해야 돼. 너도 해야 돼? 난 40분밖에 안 돼서 네. 하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자, 네. 자 하나은행 김승유나 뭐 다른 은행하고도 밀접하게 관계 네. 있지만 신한은행은 이명박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있는 부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는데 검찰이 나오자마자 다 덮었습니다. 수사를 다 했어요. 푼돈인데 각하를 상 네. 각하와 관련된 돈은 너무 덩어리 크니까 하지만 명백히 나왔는데 수사하지 않고 덮었던 억단위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억단위들. 50억 확인된 것만. 네, 50억을 수사하다가 500억 원짜리 계좌를 발견했어요. 나응찬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억해 보시면 나는 꼼수다 때 얘기했던 거 몇 년 있다가 사실로 밝혀지잖아요. 얘기해 둡니다. 이런 거 있었다고. 이런 거 있었는데 다 덮었어요. 사람들. 비자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니까. 방송하려고 너무 중간에 스톱하는 것 같아. 어? 아니야. 나도 방송도 해야 되고 아침 방송.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뭐 검찰이고 특검이고 단체로 머리 박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이게 어떻게. 잡혀가겠지 이제 곧. 일단. 정리하고 하겠지. 각하가 네. 잡혀가면 그 이후에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권력,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서 네. 이명박을 보위하고 덮어준 부분은 그 검찰이나 경찰이 자기 식구들을 치면서 감옥에 보내면서 이게 처벌하고 처리해야 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꼬리곰탕 특검 정호영 씨는 지금 뭐예요? 변호사지. 아 진짜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까? 악질 중에 악질 아니에요? 몰라, 난 그런 건 몰라. 저를 고소해 주세요. 그러면 라디오 프로그램 하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네, 저를 고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스트 오시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지난주 그 김관진 석방, 임관민 석방 얘기 많았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구속 이후에 가장 중요한 뉴스다. 제가 보기엔 가장 임팩트, 그러니까 그 뒤에 움직임이 제일 큰 뉴스다. 저는 네. 이렇게 봐요. 이게 흐름을 이게. 바꾸기 위한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잠깐만 짚어보면 이거? 맞아. 우리 이런 거 얘기하는데 차는 JTBC가 받아, 씨발. 그 보니까 이미 JTBC 보도가 이미 다 나온 얘기예요. 주진우 기자가. 아니 그러니까 뉴스공장에서 다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 상. 아 뉴스공장에서 했습니까? 아 그래 이 새끼야. SBS 아니고 이 새끼야. 김용민 브리핑에서는 안 불러서 못 나갔어요. 시간이 자, 없다고. 네. 상은 저희가 받아 맨날. 아 어쨌든 축하합니다. 네. 예. 김관진 구출 작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사건이자 각하 그러니까 구체제의 반격이죠. 구체제. 네. 더 이상 네. 물러설 수 없다고 저지선을 구축하고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터택이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그 카운터택을 위해서 이걸 사실 코어들이 움직였어요. 코어 핵심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대 여기서 물렀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봐봐요. 조중동들이 김관진 감옥에 안 보내면 안 된다고. 김관진을 감방에 보내야 하냐. 아유. 김관진 장관을 보며 계속 쏟아졌죠. 조중동 비롯해서 군인 장소에 사라졌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해댑니다. 계속 써요. 계속. 언제부터 쓰느냐? 구속 적부심 청구를 하고 나서부터.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서 나올 리가 없거든요. 네. 원래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는 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에서는 그 합의가 돼도 구속 적부심에서 나오지 못해요. 근데 나오지 못하나? 사인 간에 돈 네. 거래, 돈을 그렇지. 빌렸는데 떼먹혔어. 네, 피해자야, 피해자고 가해자. 여기 돈 떼어먹었어. 근데 돈을 제가 고소하니까 사기로 잡혔어. 근데 돈을 갚으면 이제 피해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탄원서 이제 갚았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내보내주는 거예요. 구속 적부심 청구에서 될 리가 없는데 얘네들은 계속 이 사람을 구속시키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참군이다 이 얘기를 보냈거든요. 참군인이라니 참 정치군인이에요 이 사람은. 북한을 대비하지 않고 민간인을 공격하고 민간인을 댓글로 사살하는 사람이 무슨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이 핵심들은 조중동은 석방될 거를 석방될 거를 알고 있었다고 나는 보는 것이 왜냐하면 조중동은 안 될 일에 배팅하지 않습니다. 배팅했는데 이렇게 올인했는데 안 되면 자기 영향력이 없다는 게 입증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저는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몰랐어도 이 기사를 계속 오다한 핵심들은 알고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석방됐을 때 아 참군인이니까 석방했겠거니 하는 물타기를 미리 해놓는 거죠. 넌 알고 있었다고 보고 또 변호사들도 알고 있었어요. 변호인이 이제 발언이거든. 법무부인 발언. 유명한 강훈 변호사입니다. BBK 담당. 그 유명한 네. 발언은 이제 이명박 시절에 사건을 싹쓸이 했죠. 형사재판에서 형사수임 1등 해가지고 발언이 독식해서 발언은 변호사기에 MB다 이런 얘기에 각하를 사건을 해결해주고 나서 뭐 법무적 경호실장이라고 불렸고 싹쓸이를 했었어요. 그 발언이 여기 다시 나섰어요. 이 사건에 나섰는데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왜? 구속적부심 청구할 때 못하게 합니다. 변호사들이 안 된다고. 안 되는 일을 안 한단 말이죠. 이들도 알고 있었다. 청구를 설득했다는 거 아니야. 김관진을. 사실인지 아닌지 같이 하자고 그랬는지 언론에는 이제 안 한다는 걸 억지로 시켰다고 하는데 변호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 또 하나는 저는 신광열 판사도 알고 있었다고 봐요. 뭘 알고 있었냐. 이 양반은 석방시켜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양반 김관진이 왜 중요했냐? 김관진은 각하로 연결되는 다이렉트 연결고리입니다. 김관진이 구속돼서 다 풀면 그다음 각하예요, 각하. 단지 댓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니 댓글 플러스
군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보다 훨씬 더 엄하게 처벌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김관진까지 구속되면 김관진 김태호가 구속되면 곧바로 이명박을 물을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그냥 사다리가 놓였어요. 그래서 이명박 구속으로 가는 길이 깔렸습니다. 근데 군 사이버사 댓글로 이명박을 잡기에는 너무 잘죠. 이거 말고 또 있었을 거예요. 조중동이랑 변호인단이랑 판사를 조선일보 기자가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런 덩어리를 움직이게 하려면 사실은 이 전체의 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만한 코어들이 움직여야 된다. 법원에 대해서 그 판사를 공격하니까 조선일보 사설 쓰고 이 그 판사 신광열 판사 공격하지 말라고. 신광열. 네. 신광열. 네. 그리고 뭐 판사 공격하는 건 적폐 공격이라고 하고. 예, 신광열. 그리고 법대 교수님 나와서 뭐 그 성명 냈다고 하고 그 네. 성명을 냈다고 하는 그 교수회 사실상 1인 교수회 1인 단체 같다고 제가 아 1인 단체 1인은 아닐지언정 그 성명을 낸 건 본인인 것 같아.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성명 하나 냈다고 해서 쭈루룩 달려가가지고 성명서도 없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성명서 홈페이지도 없고 성명의 명단을 이름을 올린 교수도 없어요. 우려를 표명했는데 성명서가 없어요? 없어. 또 조선일보 또 냈어. 마치 430명이 김관진 석방한 판사 공격하는 거 그런 이제 비판 여론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성명을 낸 것 같거든. 그렇죠. 법대 교수들이 다 나서서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성명서도 없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 서명한 사람의 명단도 없고 430명 뜻을 모았다는데 누굴 모았는지도 모르겠고 이 홈페이지는 공지사항이 이때까지 총 6개밖에 안 올라와 있고 그 이 사단법인의 주소지는 아마도 이 교수의 연구실로 추정되는데 마치 430명이 모여서 그런 설명을 낸 것 같잖아. 아니야. 아니라고. 근데 이게 대문짝만하게 포털에 실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조선일보 계속 받아 쓰고 이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조선일보를 어떻게 해야 돼? 코어가 움직이는 거다. 왜 그러냐? 김관진이 그만큼 이명박으로 가는 이 징검다리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빼내야 했다. 저는 사실은 이 흐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김관진 인간비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절대. 아... 네. 이들이 보기에 이들은 그냥 말에 불과하거든.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 국정원 변호사 유가족 한 분이 나와서 의혹을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 두 사람은 나는 자살하지 않, 우리 했잖아 이미 자살하지 않겠다고 꼭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봐. 이 두 양반은 우리한테 와서 좀 컨설팅을 받거나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잖아. 영장 심사할 때 모두가 내 책임이다. 부하들은 잘못 없다. 이런 그냥 영웅 났어 씨발 이런 기사들로 도배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정반대로 김용판 청장 서울경찰 청장이 있었죠. 2012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들켰죠. 생각나세요?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셀프 감금하고 오피스텔에서 그 사건을 사실 덮어준 사람이 김용판 청장이란 말이에요. 전 청장. 네. 그런데 김용판 전 청장이 어떻게 사실 무죄를 받았느냐. 내가 입으려면 끝장난다 이렇게 하도 난리를 쳐서 결국 무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사정기관에서는 파다한 얘기예요. 네. 김용판이 내가 구속되면 다 불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청와대하고 그때 검찰에서 움직였는데 차라리 원세훈을 잡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때. 네. 둘 중에 하나를 구속시켜야 된다면 원세훈을 잡아라. 김용판은 안 된다고 끝까지 막았어요. 모든 것을 다 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죄 났잖아. 무죄 났어요. 그리고 아예. 새누리당의 후보로 나갔잖아. 낙천했지만. 그렇지만. 응?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김관진이 모든 게 내 책임이고 부하들이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내가 구속되면 나를 여기에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정반대로 얘기했어. 정반대로. 네. 그래서 빼내야 됐던 거야. 갑자기 빼내야 됐어요. 응? 갑자기 빼내야 됐던 거야. 김용판 쌍둥이 사건이라고 불려요. 이 사정기관에서는 그쪽에서는 언론에서 무슨 뭐 참군인 나싸 모두가 내 책임 다 개구라야 개구라. 참 정치군인지 무슨 참군이냐 이게. 개구라고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포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반대다. 저분은요. 저분 뭐 김정은이 싫어한다. 그 북한에서 싫어한다. 왜 그랬냐면요.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어 진짜? 그럼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방에다가 인민무력부장,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면 국방부장 아닙니다. 북한에 사진을 걸어놓고 계속해서 자기가 저 쟤를 쳐부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군 사격장에 관역을 다 바꿔요. 김정일, 김정은 이런 걸로 거기다 막 쏘고, 그러니까 서로 자극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말에 그 공격을 높여가지고 북한을 뭐 쳐부수겠다, 뭐 50배, 100배로 폭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북한하고 설전을 계속 국방부 장관이 했어요. 그러면서 댓글 작업, 사이버사, 군 사이버사 댓글 작업을 하는데 어떤 작업을 하냐면 참군인 김관진. 참군인은 지가 만든 거예요. 지가 만든 거예요. 군 사이버사 댓글에 그 말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놓고 아. 북이 두려워하는 김관진. 이거는요. 지가 만든 거예요. 그 이순신. 이순신도 지가 만들었어. 로버트 태권브이도 지가 시켰어. 이런 애예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댓글 달고 그런 애들인데 무슨 참 군인이야, 참 정치군인. 근데 이 사람을 풀어내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빨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도 기자들도 알지, 그게 아닌 걸. 근데 이 사람을 풀어내고, 그리고 풀어준 석판사에 대해서 이제 비판 여론인 걸 잠재우고, 눈에 보이지 않게 별일 아니다, 그냥 법리 문제를 다투다가 풀려났을 뿐이다라고 만들어야 하는 거야. 왜? 그 뒤에 코아들이 있으니까,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 안 되니까. 진짜로는 코아가 움직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반격이 시작됐다. 아까 말했다시피 코아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도 그냥 사설이 아니고요. 제일 큰데 가장 중요한 날 일제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탄핵 이후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였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거를 언론에서 그만큼 실어주지 않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구체제 반격이 시작된 서막이고,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계속 주목해 봐야 하는데. 김관진 주목해야 됩니다. 김관진이 사실 들어가자마자 MB한테 보고했다. 맨 처음 한 얘기가 그거야. 자기가 보고하고 지시 받았다고. 그러니까 무슨 모두 내 책임,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거는 개구라지, 개구라. 전체적으로 큰 대형 개구라가 이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 자, 여기서 쌍둥이 사건, 김용판 사건을 저희가 한번 좀 자세히 파보기 위해서. 자, 시작한다고 하면 시작한다고 하고 나서 박수 치는 거예요. 자, 해, 큐. 다 준비됐어? 아니야, 이거는 카메라 보고 하는 거야.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대형 개구라가 이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 자, 여기서 쌍둥이 사건, 김용판 사건을 저희가 한번 좀 자세히 파보기 위해서 한겨레 20일 여기 등장합니다. 다시 오랜만에 김한 기자와 변지민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너도 저쪽에 앉아. 저쪽에. 나도 일어나. 뭐 일로 와야지. 일로나 저로나. 나 저 오줌 싸러 갔다 오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물을. 얘는 오줌 싸러 간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한번 갈 때마다. 네. 어떻게 하기로 했지? 네, 처음에 설명하고. 자기들이 PT를 하는 거 아니에요? 칠판을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러던데. 네. 칠판 샀어, 써야 돼.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던데 오늘 저희가 받은 그러니까 미션이. 지난 시간에.
국회의원 지난 기간에 실패를 저한테 지금 물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실패한 그렇죠. 국회의원 한 분이 실패를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장만했거든요. 질문 써야 돼 이제. 자, 한겨레 20일의 김한 기자.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변지민 기자. 안녕하세요. 변지민 기자는 왜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뉴스공장에서 말했던 과학자. 아, 이 분석을 네. 하는. 네, 이 분석을 다 노가다란. 네, 노가다. 예, 그 이름만 말하면 되는데 과학, 왜 나왔어요? 노가다. 네. 자,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나? 네, 그 2012년 그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은 다 아시는 사건인데요. 저희가 그 국정원 그게 이제 국정원과 경찰의 기획 속에 이루어졌다. 지금 이런 정도가 지금까지 이제 보도된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그날,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당시 12월 11일부터 그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있었던 16일 동안 당, 경찰, 청와대, 국정원의 주요 인사들이 통화했던 내용을 입수를 했습니다. 자, 이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11일이 그 국정원 댓글료가 발각된 날이에요. 16일이 마지막 대선 토론일 날이에요. 이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이 5일 동안 그 경찰과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주요 관계자들의 통화 내용을 입수를 한 거고요. 총 3,300통. 네, 3,300통 정도의 전화와 문자 기록을 입수를 했고요.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12월 11일 날 민주당이 제보를 받고 그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국정원 직원이 그 정치적인 글을 달고 있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은 버티죠. 한 40여 시간 넘게 버티고 이틀 후에 이제 나오게 되죠. 저 뒤에 있었는데 나. 아까 사진. 야. 내가 이 뒤에 있다가 얘가 권은희야. 네. 권은희한테 안에 현행범이 있는데 범인이 있는데 왜 범인을 안 잡느냐. 지금 증거를 은폐하고 은닉하고 있는데 이 범죄를 은폐하는데 왜 안 잡느냐. 제가 뭐라고 했더니 도망갔어요. 네, 뭐 어쨌든 네 그렇다고 하고요. 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김하영은 경찰이 요청을 합니다. 안에서 뭐를 했는지를 제출해라. 그래서 휴대전화와 이동식 전화 저장 장치를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받았는데 이제 거부를 했죠. 그리고 16일 날 말씀하신 대선 마지막 토론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후보는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민주당에 의한 감금 사건이다. 그래서 여직원의 인권을 민주당이 침해했다.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드디어 처음으로 3일 만에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작전이 짜졌다는 거지. 그 전까지는 수세적이었다가 11일 날 들키고 14일 날부터 박근혜 당시 후보가 막 공격을 하기 시작. 흑색 선전하고 있다고. 허위 사실 유포하고 있다고. 명백한 흑색 선전임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물도 밥도 끊고 말이지. 네. 감금해가지고. 네. 그게 처음 나온 거예요. 사람을 감금시켜 부모님도 못 먹게 한다고. 그렇죠. 이 지랄을 했었어요 그때. 네. 이제 16일 날 낮부터 새누리당, 그러니까 당시 선대위원장이던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상황실장은 아마 무죄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자들한테.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무죄가 날 겁니다. 네, 뭐 저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토론이 끝나고 나서 한 40여 분, 그러니까 한 시간 안 되는 사이에 경찰이 밤 11시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밤 11시에. 예. 네, 이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규모의 사건을 3, 4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걸 밤 11시에 한다. 한 20년 동안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기자들도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뭐 경찰이 뭔가를 퍼포먼스를 할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밤 11시에 설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리라고는. 토론회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끝나고 네. 한 시간이 안 됐을 때. 그리고 국정원도 바로 그때 12분 뒤에 국정원이 입장을 내죠. 네. 그러니까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고 십몇 분 후에 국정원이 이 사건을 규정하는 어떤 입장을 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죠. 그 16일 날. 하루에. 그러니까 그리고 박근혜가 처음에 입장을 그 공세로 확 전환시키는 입장을 14일 날 얘기를 해요. 물도 끊고 밥도 주지 않고 여성을 가둔 채 이 허위 비방을 하고 있다고,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길들이 날뛰는. 그런 다음에 이틀 있다가 토론회를 마치자마자 경찰이 혐의 없다. 그리고 국정원이 나와가지고 허위 사실이다.
이런 게 한꺼번에 벌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이분이죠. 김용판 청장. 그 엿새 동안 그 통화 내역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후에 이제 최동욱 총장이 낙마하고 나와서 한 얘기는 그 내용이 제출됐는지를 당시에 이제 자기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번에 입수한 기록이 당시에 아마도 검찰이 들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시에 이제 통화 기록을 입수하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을 근데 그때부터 더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 윤석열 그 검사가 좌천되고 통화 기록을 포함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해보려고 했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조선일보의 혼외자 보도로 찍혀서 날아가게 되죠. 그리고 후에 이 사찰을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졌죠. 그렇죠. 이 사건의 그 뭐랄까 진실이 폭로되는 거를 막고자 가짜 사무실을 만들었죠. 그렇죠. 가짜 영화 세트처럼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압수수색하라고 했던 사건이 있죠. 그 책으로 밝혀졌죠. 그 사건과 연루되어서 국정원 변호사가 사망한 겁니다. 자살로 발표된. 네. 그 유가족이 오늘 이제 사부에 나오실 거고요. 의혹을 이야기할 것이고 이거는 그 이전에 그때 수사되었어야 하는. 네. 2012년에 김용판을 잡기 위해서 수사되었어야 하는 내용들을 5년이 있다가 한겨레가 수사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자료를 그렇죠. 가지고. 아, 이거 진짜 엄청난 분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지금까지 내용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왜 레이저가 된다 그랬는데? 네, 네. 여기 할까요? 이제 여기가 바보! 죄송합니다. 첨단 여기 나온 바보! 첨단 문물에 익숙하지가 않아갖고요. 예. 모니터를 보고 모니터에다가 여기 이제 네 자. 여기가 이제 안가 국정원에서 경찰청을 출입했던 직원입니다. 네. 그 요 안가 지금 김병찬의 건을 저희 보도 이후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를 자세히 보는 분들은 최근에 김병찬 이름이 갑자기 뜨기 시작하는 네. 걸 알 수 있어요. 최근에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네, 당시에는 수사 2계장이었죠. 네, 요 사건을 다시 뒤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사건을. 김병찬 서장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는 요 사건을 덮는데 한 축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죠. 김병찬 네. 서장이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브리핑 제목도 자기가 막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도 김병찬이 누군가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잘 안 드러났었죠. 그래서 여기가 김용판 그렇죠. 경찰청장이고 여기가 김병찬. 네. 그 중간에는 수사 2계장이고 네. 중간에는 이제 최현낙 부장이 있고 그다음에 위로 있는데 요 안를 중심으로 해서 안과 김병찬이 그 5일 동안 45차례 정도 통화를 하고 안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직원입니다. 경찰 사이드고 네. 이쪽은 국정원 사이드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안 이후에 전화를 하면 누구한테 보고를 주로 하냐면 차문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차문희는 국정원 2차장이죠. 그럼 차문희 씨는 이걸 어떻게 하냐? 박원동 국익정보국장이죠. 국정원 라인. 네. 박원동 씨에게 연락을 줍니다. 그럼 박원동은 다시 어떻게 연락을 하냐? 민병주 심리전단장에게 연락을 줍니다. 이 안을 통해서 이미 안은 검찰 수사에서 일부 수사 결과를 김병찬에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안은 이걸 받아서 차문희 2차장에게 보고를 하고 차문희 2차장은 이걸 다시 국익정보국장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네. 흐름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경찰하고 긴밀하게 그때 당시에 사건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시나.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다이렉트로 통화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포스트를 두고 이 두 포스트를 두고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고 이 다음 그림이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는 경찰과 국정원 간의 커넥션이고 그렇게 연락한 다음에 이 박원동이 계속 새누리당 권영세 그 종합상황실장 요 사람이 누구랑 연락을 하느냐. 권영세 실장이랑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새누리당 선거종합상황실장이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윤상현 당시에 박근혜 후보의 수행단장이었죠. 박근혜 동령을 누나라고 부른다는. 누나라고 부른다는. 예. 윤상현 그 수행단장하고도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차문희 2차장은 누구랑 연락을 하냐면 이정현 당시 네 공보단장이죠. 새누리당 공보단장이랑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 차문희 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원세훈 국정원장은 당시 권성동에게도 연락한다. 네, 하고 이제 의원하고 연락을 하는 것이죠. 많이 들어본 사람들 많이 나왔죠. 권성동, 이정현, 윤상현, 권영세, 서상기. 네.
서상기 의원은 당시에 이제 국정원을 관할하는 정보위원장이었으니까 네. 이제 통화 개통에 그, 등장을. 청와대 쪽은 비서실장하고 연락을 하고. 하금열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차문희 국정원 2차장은 이달곤 당시 대통령 그 MB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거죠. 경찰, 국정원, 청와대, 새누리당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이건 전부 다 그 3, 4일 사이에 일어난 다 통화예요. 어? 5일, 5일. 5일이나 3, 4일이나. 자, 네. 넘어갑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분석, 언제 통화를 제일 많이 했나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재미난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피크가 첫 통화가 많이 된 피크죠. 변지민. 네네. 아, 네, 통화가 많이 된 피크인데 너무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서 말 시켜봤어요. 네. 그 요때 제일 통화가 많이 이루어진 데는 민주당이 그 역삼동 오피스텔 갔을 때 통화 급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경찰이 출동하고 이럴 때도 통화가 한번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또 언제 피크를 치냐면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을 고발하기 전에 민주당이 고발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보도들이 나올 때 한 번 또 피크를 쳐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이때부터 재밌는데 이때 서울경찰청이 컴퓨터 두 대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정보는 완전히 공공연한 정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정도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시작되고 나서 통화가 갑자기 또 올라가요. 그리고 또 언제 올라가냐면 이 이미징 작업이 끝났을 때 뭔가 데스크톱이 복구가 되니까 또 갑자기 통화가 막 올라갑니다. 뭐 완료되면 또 통화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경찰의 수사 고비고비마다 이제 통화가 쭉 올라가는 흐름을 저희가 이제 포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기엔 이게 중요해. 네. 네. 장소인데요. 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저분은 왜 나오셨어요? 저는 사실 말만 하는 거고요. 분석은 예. 이 친구가 예. 예. 이분은 왜 나왔나 했어요. 이분이 이걸 분석했다는 거야. 분석. 아. 실제 분석은 이분이 했는데 떠들긴 저분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예. 아니, 매니저 줄 알았어 매니저. 아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받은 거는 이제 뭐 문서 자료였는데 그거를 전부 이제 디지털화를 시킨 다음에 위치 정보를 이제 구글에다 뿌렸어요. 나 숫자랑 뭐 글자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제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받은 자료는 그냥 전화번호하고 숫자예요. 숫자. 다 숫자 자료예요. 이렇게 셀파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거 3천 몇백 개를 잘 분석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잡아냈다. 이 통화 이들이 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 통화한 위치를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내다 보니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정우 빌딩이라는 곳에서 다 통화를 했더라. 아, 여의도에 새누리당 당사 한 100m 정도 떨어진 빌딩인데 누가 국정원 2차장과 새누리당 공무단장과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국정원장과 경찰청장과 이 사람들이 다 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 여의 안에도 기지국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여의도는 그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봤는데 요 한 500m 반경 안에 기지국이 100개 정도 있어요. 네, 그 100개 중에 공교롭게도 국정원 직원, 새누리당, 경찰청장이 다 이 빌딩으로 잡히는 거예요. 기지국이. 네. 여기 뭐가 있는 거지 그때 당시에. 그렇죠. 이런 거는 주진우가 잘하는데. 저기 안 가 있었어요. 네. 주진우한테 물어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하여튼 안 그래서 정오 빌딩.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만났던 사람들이 경찰청장이랑 국정원장이랑 새누리당이랑 다 같이 이 안가에서 모여서 회의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로 네. 회합. 장소로 봐야 되는 거죠. 이 한동수 기록은. 경찰하고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때. 이게 전화를 네. 발신한 장소가 뜨는 건데 이 사람 예를 들면 누가 이제 발신을 하잖아요. 그럼 조금 있다가 누가 또 같은 장소에서 발신을 해요. 그리고 두 사람끼리 통화를 서로 해요. 그러면은 야. 이제 와가지고 전화 나 왔어. 그렇죠.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통신 기록으로 수사하는 경찰에게 이 기록을 이제 번안한 다음에 취재를 했는데 말은 이 정도 기록이면 자기가 이제 앞뒤를 모르니까 근데 어디서부터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로 모여들었다가 다시 흩어졌으면 이건 100% 이 자리에서 회합을 한 거라고 네. 자기네는 본다. 수사를 아니, 할 때. 지두가 여기 안 가 있었대잖아. 네? 안 가 있었어요. 여기 안 가 있었대요. 안 가. 뭐 어쨌든 모르니까 우리는. 네. 알려주시고 그랬어요. 네. 자 오늘 어둠의 소식은 진우한테 물어보세요. 네. 네.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자, 어디냐면 잠깐만 난 이전에 꼭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 국정원이랑 새누리당이랑 경찰청장이랑 국정원장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대선 직전에
회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선거 개입을 직접적으로 한 거야. 국정원이 왜 여의도를 드나드나 또 원장급 되는 사람. 아 근데 그날 그 12월 12일이랑 13일에 국회에서 그 정보위원 회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이 왔을 뭐 개연성은 있어요. 국정원은 그렇게 해명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하필 왜 여기 김용판은 왜 있냐고 김용판은 씨발. 김용판은 구로를 가다가 여기 들렀대요. 아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어 도로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아주 우연히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런 장소가 하나 더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청와대 부속청사에서 오. 이달곤, 김용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임행정관인데 이거는 여기는 뭐 이제 대양건설 거 사옥. 네, 여기가 이제 재밌는데 대양건설 사옥이 청와대 앞에 이제 좀 떨어져 있는 데인데 여기에 또 그 멤버들이에요. 그 멤버들이 또 모여. 김용판, 원세훈. 대통령 비서실 이거 근데 청와대 쪽하고의 네. 내가 보기엔 안가가 아닐까 네, 장소가 있는 거죠. 김용판은 가깝네 자기 직장하고. 그렇죠. 그래서 김용판 그렇게 주장해요. 아니 다 가까워. 청와대하고도 가깝고 다 가까워. 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한 빌딩에 있었다는 거야. 원세훈이 아. 원세훈은 이제 움직일 때 같은 차가 두 대 움직이고 뒤에 스타렉스 같은 차가 두 대 따라와서 정보 교란 아니면 도청하고 이런 걸 그. 하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움직일 때 쉽지 않아요. 국정원장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데 여의도하고 청와대 와서 대책 회의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기가 회합의 장소인 것이죠. 네. 아까 추정되는 거는 안가라고 하는 거 하고 여기도 뭐 안가에 해당되는 무엇인가 안가가 많이 있죠, 저 동네.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2급들이 모였지. 경찰청장과 국정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인 거 아니야. 그렇죠. 대가리급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에. 이것도 한 자리에. 선거 직전에 같은 자리에 같은 장소에 그렇죠. 되게 재밌는 게 재미 없기만 해봐라. 네. 아니, 지금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쫄지 마. 네. 제 방송을 나밖에 별로 안 모른다 그래 이거. 네. 아니, 김용판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찰청 관사가 자기네 집이 있는 데인데 네. 집에서 전화를 하면은 청와대 부속 청사에서 기지국이 잡힌다고. 해명을 주장하셔요. 예, 그렇게. 주장을. 네, 아, 주장을.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안 가도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실까? 그걸 어떻게 하시나? 자기가 내 기지국이 청와대 부속청사로 잡혔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아시더라고요. 자기가 거기서 잡힐 때도 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재밌었던 거예요, 이게? 올려. 자 칠판 올려줘. 자. 강연 시작. 네. 다 했는데 사실. 근데 이 저희 분석에서 특이한 그러니까 드러난 거는 청와대가 처음 등장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다 누구나 심중적으로 청와대가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금열 비서실장이 국정원에 언제 전화를 하냐면 12월 10일 아침 8시 22분 정도에 전화를 해요. 직접 해요. 국정원에. 그 차문희 2차장한테. 근데 만약에 이럴 순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청와대가 이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라 뭔가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경찰에 전화를 해야죠. 경찰이 그렇지.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건을 그것도 경찰 라인을 관리하는 뭐 민정이나 정무수석 라인이 아니라 비서실장이 직접 국정원 2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그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후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계속 국정원이랑 통화를 해요. 그리고 정무수석이 개입을 해서 정무수석은 경찰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경찰에게 전화를 하는 건 어느 정도 얘기가 돼요. 근데 정무수석이 또 국정원에게 전화를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무수석의 주요한 역할은 뭐냐면 그 정치적인, 그러니까 당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여의도를. 이런 거는 이 사건을 춤추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빨리 돌려주세요. 네. 한번. 이 사건의 전체적인 수사 지휘를 당시에 국정원이 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 보고와 기획, 지시를 청와대가 깊이 개입돼 있다. 최소한 11일부터 16일 상황. 비서실장이 갔는데 그러면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요. 개입돼 있다. 이 정도 거죠. 개입돼 있다. 네. 그 이달곤 정무수석한테 저희가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왜 차문희 차장이랑 통화를 했냐. 네. 궁금하다고 하니까 자기 모른대요 그 사람을. 통화 기록이 있다. 6번이나 통화를 했는데 이달곤이 차문희한테 5번을 통화를 했거든요. 네.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네. 누군지 모른대요. 차문희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고 전화를 한 거죠. 네. 잘못 걸었네. 잘못 걸었어. 그 반대쪽에 누군지 알라고 5번 한 거 아니야? 누구세요? 예. 뭐 그럴 수도 네. 있지 뭐. 근데 반대쪽에 있던 차문희는 이달곤을 안다라고. 이달곤이랑 네. 통화한 사실도 인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희가 취재할 때 이 사건을 김용판이 무죄를 다 받았는데 재수사를 할 것 같냐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들의 해명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시에 어디서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를 다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예를 들면 이정현 의원한테도 이제 물어보면 그때 몇 시에 거기랑 왜 통화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부인을 하긴 어렵잖아요. 정확한 그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왜 통화했는지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 거기가 대학교 선배인데 뭐 동문회가 있어갖고 그때 뭐 그 연말이라 통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권영세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박원동한테 전화를 하는데 왜 전화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TV를 보다가 11일 날 이제 국정원 직원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원세훈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왜 그랬냐, 선거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다시 하지 마라 그리고 끊었다 하지 마라. 저희는 해명을 아주 깊이 존중합니다. 올바른 분이네.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해갖고. 그래갖고 자기가 원세훈한테 전화를 해갖고 왜 선거 개입을 하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통화를 했다. 그리고 정읍 빌딩에서 만났어. 심판을 언제 쓸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심판은 안 쓰는 걸로 해. 뭐 써봐요 한번 뭐라도. 뭘 써볼까요? 아무거나 써요. 그분 여기가 이제. 그분은 이명박이에요, 박근혜예요. 이명박이죠, 이명박.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이 여러 점들이 있었는데 이 점들에 이 통화 연결망 분석을 하면서 이 점들을 선을 다 이으면 언젠가 이 선이 이분한테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통화 연결망 분석을 했는데 이 연결 자체에서는 아직 이분이 등장하지 않고 이분을 모시는 비서실장이 이제 이 사건에 개입돼 있다. 이 것까지 이제 저희가 도착을. 대통령 직접 전하지 않겠어요. 박근혜 대선이잖아요. 네, 박근혜 그렇죠. 대선인데 이명박 청와대가 움직여서 이명박 국정원이 움직여서 박근혜를 위해서 선거 운동, 그러니까 부정 선거에 개입한 거는 맞죠?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당시 대선 캠프 이제 주요 멤버들 뭐 공보단장.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박근혜 캠프였고 청와대는 이명박 청와대 사람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 이 선거에 뭐 지금 여러 검찰서에서 나오고 있지만 많이 썼네요. 국정원이 이 선거에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선거에서 져버리면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국정원이 수술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어떻게든 이 선거를 이겨야 되고 MB 측 역시도 이 선거를 질 수가 없는 선거로 만들어야 되니까 지면 다 털리니까 아, 그렇죠.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 날짜가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이어졌던 그 흐름에서 급하니까 어쨌든 이 사건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의 대응은 한 13일 정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때 국정원, 청와대, 수사를 하는 경찰, 그다음에 등장하지 말아야 되는 새누리당 이 멤버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정읍 빌딩에서도 만나고 아까 그 청와대 별관 앞에 있는 빌딩에서도 만나고 그러니까 실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국정원장, 경찰청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건물에 모이는 일을 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공식적인 모임이 아닌 그렇죠, 상황에서. 그렇죠. 예. 네. 그 대선 며칠 전에. 네, 며칠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다급했었죠. 네. 굉장히 다급하게 움직였고 이 사각 커넥션이 작동을 해서 결국엔 그 사건을 대선 마지막 날 TV 토론을 하고 한 시간 후에 경찰 발표를 끌어내고 국정원이 10여 분 뒤에 입장 발표를 하고 결국엔 대선에 들어가는 날까지는 어쨌든 무혐의인 것으로. 그게 며칠. 며칠 몇 시쯤이었습니까? 그때 한 장소에 모였던 게? 네. 대한건설 그 사옥에 모였던 건 12월 12일, 14일. 그러니까 14일 날 주로 이 멤버들이 다 모였고요. 네. 14일 날 모였고 그다음에 정읍 빌딩에 모였던 14일, 건 14일 11일 날이 잡힌 날이고 네. 정읍 빌딩은 며칠이었죠? 정읍 빌딩은 13일에 이제 다 모여요. 대책회의를 13일하고 14일 날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13일 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새누리당이 어떤 스탠스를 잡아요. 이 사건을 국정원의 허위 사실을 민주당이 유포하고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던 사건으로 13일 날 스탠스를 잡고 이제 공세 전환을 시작해서 그래서 박근혜가 그 다음 날 흑색 선전이라고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물과 밥을 끊고 여성을 감금했다고 네. 부모도 못 만나게 했다고 얘기를 시작하고 그 바로 전날 대책회의를 한 거죠. 13일 날 네. 주요하게 통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이제 저녁 8시 때 그러니까 6시에서 8시 사이 저기서. 저 흐름에서 저 통화에서 언론사로 가는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좀 많았습니다. 예. 눈에 띄는 게 있었었나요? 조선일보 특별히? 조선일보는 한 명 있었고 네. 뭐 내일신문도 있었고 이제 몇 군데 있는데 한겨레는 있었습니다. 누가 전화했어요? 한겨레는 없었습니다. 네? 한겨레.
왜 놀랬어? 그러면 다음으로는 네. 언론사 지도편을 한번 만들어보죠. 언론사 지도. 언론사 저희가 지도편.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노가다로 번안해갖고 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라고. 네, 특별한 기법. 근데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다 못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수한 전화번호의 숫자와 이거에서 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어떤 번호인지 누구 건지 알고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지. 모르는 번호가 되게 많아요. 모르는 번호가 되게 많은데 이 번호가 누구 것인지를 저희가 모르는데 이들은 어쨌든 전화번호가 다 알려진 사람들. 알려진 사람들이니까 노출됐으니까. 예, 저희가 이제 찾은 건데 그렇지 않은 전화번호가 굉장히 많죠. 530개의 번호 중에서 우리가 밝혀낸 게 200개밖에 안 됩니다. 아. 그 중에 언론사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언론사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아까 전에 얘기한 민병주 심리단장이 하는 일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댓글 부대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건의 프레임을 어떻게 잡아라. 이걸 쫙 뿌린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지시를. 사건이 나고 통화가 확 네. 있고 그리고 이틀 있다가 대책회의를 하고 그리고 각을 잡아서 박근혜가 이거는 흑색선전이다. 여성을 감금했다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대선 후보 토론회 하고 그리고 김영판이 등장해가지고 그 소위 풀어주고 무혐의다 혐의 없다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전체 일을 실무적으로 뛴 거는 경찰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김용판을 잡아갈 수가 김용판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청장이면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때 만났고 국정원장도 만났고 그다음에 그 새누리당 또 만나가지고 얘기를 다 들은 거지. 그 이 양반 입을 열면 큰일 나는 거지. 어떻게 덮었는지가 나오니까. 예, 예. 저희가 이제 김병찬에 대한 취재를 했잖아요. 그 저희가 취재할 때는 김병찬이 아까 얘기한 나는 떳떳하고 나는 당당하고 나한테 기사 쓰면 내가 다 고발할 거다. 자기는 이미 김병찬이 누군지 얘기해 주세요. 김병찬은 김용판 시절의 수사 계장. 이계장. 예. 지금은 용산경찰서장.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최근에 검찰에서 불려가고 있는 사람. 네. 다시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미 다 소명 혐의가 됐다. 근데 저 어떤 느낌을 받으냐면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는 이 양반도 아까 얘기한 그런 맥락의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면 이 사건 어떻게 되는 줄 니네 아니? 뭐 이런 느낌을 취재 그러니까 규제한테 줄 정도로 굉장히 당당해요. 알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알고 싶다고. 그리고 이 양반이 그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걸 알고 경찰 내부 통신망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기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근데 그 얘기들은 뭐냐면 경찰에 대한 탄압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네,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는 이미 수사를 다 받았고 김용판 청장도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이걸 다시 치고 들어와서 내가 현직 서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뭐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자기랑 이제 경찰 조직을 좀 동일시를 하면서 근데 자기는 그래서 또 억울하게 끌려가서 수사를 받게 됐다. 뭐 이런 이제 입장. 김용판 경찰청장이 이 그 커넥션 중에 경찰 파트를 책임진 사람이었고 전체 그림 중에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시를 받거나 의논한 사람이잖아요. 내용을 다 알아. 이 사람을 잡아가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어버린다고 했고 결국 무죄가 났고 새누리당의 공천 경선에 나가서 탈락했지. 경선에서는 탈락했는데 김관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이 쌍둥이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고리에 그게 방산 비리든 댓글 공작이든 그래서 나를 그냥 두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해서 풀려났다. 그때는 전면에 나서서 사실상 자기들이 청와대와 국정원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했고 지금 이렇게 안 되잖아. 그 음지에 있는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구체제의 코어들이 그때 했던 짓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빼내서 1차는 성공했어. 석방시켰으니까 절대 석방시킬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석방시킨 거예요. 구체제 심이 아직 살아있는 거지. 반격이 시작된 거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달 이내 굉장히 큰 싸움이 그리고 김병찬 서장을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은 이유가 경찰 내부에서 이제 김병찬 당시 수사 2계장 팀을 2011년도 수사 2계 팀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했던 사건들이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이 많아요. 오촌살인 사건도 거기서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 라인이 뭐 준영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승승장구합니다.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사건을 맵시 있게 처리를 딱 하고 승승장구해서 이제 용산 서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뭐 경찰 개혁도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수사 책임자 라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것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김용판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되는데 김용판은 TK예요. 정통 TK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능력을 그렇게 경찰로서 보이진 않았는데 행시 출신이죠. 근데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어요. 원래 국정원 사람이에요. 국정원 사람인데 이쪽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성동 경찰서장을 했어요. 성동 경찰서장. 유경재단. 네, 그 동네. 그때 박근혜 쪽 사람들하고 그 네 명의 비서들하고 내밀하게 이렇게 관계가 있었는데. 문고리 사인방. 성동 경찰서장은 그 서울시에 있는 경찰서 중에 제일 후지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직이어서 거기에서 성동 경찰서장을 하다가. 내가 그 옆에 살았는데. 알았어. 지방청에 갔다가 옷을 벗는 자리인데 저기 서울 시내에 있는 구의회 중에 가장 그 사건이 많은 데가 강서. 강서하고 광진 정도. 거긴 넓어요. 그리고 범죄가 많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승진해요. 그리고는 영등포, 강남 이 정도 돼야 종로 돼야 승진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집에 가는 자리인데 저 사람이 성동에 있다가 갑자기 본청에 갔다가 갑자기 서울청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 놀랐는데 그때가 이명박 정부 말기였잖아요. 그때 경찰 인사를 박근혜가 했다는 얘기. 아. 그러니까 박근혜와 국정원 그리고 이명박이 이루어져서 그 자리에 보냈고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김용판이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때. 선거운동원이네 한마디로 박근혜. 그때는 선거운동을 경찰의 했죠. 경찰의 오른팔이었던 것도 경찰 내부에. 네. 자 한겨레 21일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까? 아 네. 그리고 뭐 얘기 아직 안 한 게 있는데 기사에도 쓰진 않았는데 네. 그... 구독 신청. 네? 구독 신청을. 아. 네, 그거 얘기하기 전에 12월 11일에 저녁 때 이게 밝혀지잖아요. 그 역삼동으로 이제 민주당이랑 경찰들이 쳐들어가는데 그 직후부터 한 12월 12일 정도까지 해가지고 그 역삼동 주변 강남 일대랑 분당 일대에서 발신이 엄청 많이 지켜요. 군데군데 점으로 엄청나게 지키는데 이게 저희가 뭔지를 밝혀낼 순 없었는데 아마도 추정컨대 그러니까 그 강남 일대랑 분당에서 운영하던 사무실들이지 않았을까? 아~ 또 다른 사무실. 네. 조심하라. 지금 뭐 얘기한 건데 확인하지 못한 한 300개의 전화번호들이 일제 움직이는 시점들이 있는데 거의 동시에 움직여요. 네. 1년 번호들이 있는 전화번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 기관에서는 1년 번호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하거나 이 전화번호들이 역삼동 강남 사무실 폐쇄하는 전화지. 네. 야 지금 잠깐 피해라 이런. 그렇죠. 거지. 그런 걸 네.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민주당이 딱 치는 시점에. 쫙 전화 통화들이 이루어져요. 아. 그때 만약에 정상적으로 수사했으면 다 잡아낼 수 있었던 거죠 네. 사실은. 예. 그때 시발단 사무실도 몇 개 털렸었는데 그 즈음이었죠 그때. 네, 그 즈음이죠. 그 사무실들이 주로 그 강남 일대 그리고 분당에도 좀 있죠. 네, 강남 분당. 네, 분당에도 좀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무실들이 쫙 이제 통화들이 쫙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아. 사무실 엄청나게만 운영했어요 얘네들이. 우리가 찾아낸 거는 이제 윤목사 사무실 그거는 오래전에 찾아놔서. 조금씩 확실한 정보를 축적해 갔지만 그 외에도 사무실 진짜 많이 운영했다고 해요. 민간 외곽팀이 지금 뭐 35개 팀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당시에 그런 걸로 비추어 생각해 보면 사실 엄청나게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300여 전화번호 그리고 이 내용을 검찰이 이미 들고 있었으면서도 그 재판에서 활용하지 않고 뭐 이랬던 것들이 이 전화번호는 제출이 안 됐대요. 당시 수사에 아~ 네, 수사에 제출이 안 됐대요. 그걸 5년 있다가 입수해서 지금 노가다에서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때 차단했으면 다 잡아갔지. 그렇지. 자, 할 일을 다 하셨고요, 이제. 네, 칠판에 그분 MB를 꼭 쓰셨어요. 네. 충분히 역할을 하셨어요. 자, 네. 그러면 남아있는 번호들은 언제 분석합니까? 네. 해야죠, 예. 네. 네, 뭐. 다음에는 언론사 지도를 그려주세요. 네, 뭐, 밝혀. 자.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줘. 그러기 위해서는 한겨레 21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많은 정기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네. 어렵습니다. 네. 많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핫한 서비스인 팟캐스트. 누구나 팟캐스트를 만들고 들을 수 있는 파티를 소개합니다. 그럼 나만의 방송국을 만들어볼까요? 먼저 파티 앱을 다운받고 방송국 만들기 버튼을 클릭. 이후 개설하기만 누르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제 멋지게 편집된 방송을 올려볼까요? 각 항목에 정보를 입력한 후 올리기만 누르면 간편하게 완료! 나만의 스튜디오 파티! 지금 만나보세요. 자, 이번에는 평상시에 잘 만나기 힘든 분입니다. 네, 힘든 분인데 각하가 UAE 원전을 수출했잖아요. 네, 원전을 수출했는데 그때 당시에 원전을 100기 수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단 한 기도 더 이상 수출되지 않았어요. 100기를 수출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실제 100기를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원전을 한 번이라도 꼭 수출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 포찌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당시에도 가졌었어요. 당시에 이제 원전의 그 UAE와의 계약이 우리가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나왔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원전 관련해서는 워낙 한수원이라고 하는 조직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수출했던 이 원전 관련해서도 파보기 시작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원전의 설계에 직접 참여했던 엔지니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겠어? 정말로 없어요. 오늘 모실 분은 그 극소수의 원전 설계에 직접 참여한 분 플러스 곱하기지. 곱하기 한수원과 독립적으로 원전에 관해서 발언을 하는 NGO 원전의 안전과 미래의 대표 이정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예. 아유. 어휴, 여기서 보니까 되게 많으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원전의 안전과 미래 이정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분은 이제 원전 업계 안원구로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네. 대단히 진지하다. 네. 그리고 해당 분야 진짜 전문가다. 네. 진짜 전문가의 경력을 보여드릴게요. 한국과 미국 동시에 등록된 기술사시고 한전에도 계셨고 원전학 연구원 캐나다 원자력 공사도 계셨고, 여기가 어딥니까? TUBSUDGN이시? 이게 뭡니까? 예, 독일 안전검사회사입니다. 그리고 월성 2345기 설계에 참여하셨죠? 아닌가요? 예, 월성 2345기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예, 경수로 한빛 56호기, 한울 3456호기, 신고리 3455기, 이게 말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자, 그럼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예, 우리나라 원전이 도입된 건 1960년입니다. 특히 57년부터 우리나라가 IAEA에 가입하게 됐는데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36년간 우리가 일제에 시달렸는데 네. 딱 두 방에 꼴깍 넘어가는 거 보고 아, 우리 저거 필요하다. 아, 원자폭탄 보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 저거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기보다는 그 군사적 목적으로. 예. 어느 나라든 원전은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 지금 질문의 수준이 높았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 안 들려서. 네. 제가 지금 무시하셔도 질문에, 돼요. 네. 질문의 수준이 어땠습니까? 지금 괜찮습니다. 제가. 네, 가세요. 네. 네. 그래서 71년부터 78년까지 고리로 건설을 했고 80년대는 국산화 시즌이지만은 그 사이에 웨스팅하우스 원전이 1, 2, 고리 1, 2호기, 3, 4호기, 영광, 지금 한빛, 1, 2호기 이렇게 해서 6기가 들어왔는데 원전을 우리나라가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고리 1, 2, 3, 4, 영광, 한빛, 1, 2호기 이게 들어오면서 커미션이 30%까지도 올라갔어요. 월성 1, 2, 3, 4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표준형 원전을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시작한 1990년부터 기술 자립 계획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해서 네. UA 원전 수출을 성사를 했죠. 그게 얼마 전이었어요? 그때는 20조입니다. 20조. 지금 UA 원전 수출했는데 20조잖아요. 그 당시 10%에서 30%가 커미션이었어요. 아, UA 수출한 원전이 20조짜리인데 그 20조짜리의 커미션이 최소한 10에서 30%라고요? 예, 그러니까 10%라 그러면 2조인데 그 돈 행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커미션이 분명히 국경을 넘어가면 발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관리고 이 구도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설계, 구매, 제작, 품질, 시공, 계약 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불투명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는 UA 원전 수출했다. 그렇게 되면 건설, 현대건설이 이끄는 컨소시엄 10조 가까이 탁 줍니다.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거기서 기자재 제작 구매 총괄해라 해가지고 돈을 딱 줍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되죠? 자기네들이 대부분 구매 안 합니다. 하청 구도죠. 또 하청 내려가는 그런 구도죠. 그러면 현대건설이 만약에 하청업체한테 일을 줬다. 그러면 관리비 30% 뚝대도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대표님 이명박은 언제 나오나요? UA 원전 수출할 때. 네. UA 원전 수출할 때 MB가 했지 않았습니까? 좀만 기다려봐. 시공업체로 현대건설이 됐는데 개찰을 하는 시간이 오후 2시예요. 근데 개찰을 딱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대표님. 그 입찰 얘기로 넘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UA 원전 수출했으니까 자 그러면 UA 넘어간 거예요 이제? 예, 예.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네. 네. 그래서 네. 현대건설 나왔습니다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니까 네.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두산만큼 저 현대건설만큼 잘하는데 또 대우건설이니까 네. 둘이 입찰을 붙은 거예요 네. 아, 근데 지난 그 원전 수출할 때요 네. 네. 2010년입니다 2009년에 2010년에. 수출 계약을 했고 2010년에 하는데 뚜껑을 딱 여는데 개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요? 예. 아, 아니 아직도 2010년인데 아직도 불 끄고 대충 투표함 섞어 이런 거 아직도 하고 있어요? 개찰을 하는데 개찰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전이 돼서 컴퓨터가 아 컴퓨터로 개찰합니까? 예, 네. 아 전자 개찰기 컴퓨터로 이제 장소는요? 1순위 2순위 한수원 본사입니다 한국에서요? 본사. 아니 전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한수원 본사에서 개찰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개찰기라는 어떤 전자개찰이죠. 컴퓨터로 이제 순위를 막 계산해가지고 아 이번에 뭐 떡볶이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여튼 전자기계를 사용해서 개찰을 하는데 예. 한수원 강당에서 본사 강당 본, 그래서 사람들이 쫙 모여서 개찰 현장에 이제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돌리면 예. 기계가 탁 튀어나옵니까? 뭐 결과가? 탁 튀어나옵니다. 1순위, 2순위 딱 계산돼서 아, 딱 나옵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예. 아 그러면 입찰을 예. 한 사람들이 뭐 숫자를 집어넣으면 기계가 비교를 해서 딱 결과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실적은 이거고 저거고 뭐 그래가지고 저 카운팅하는 그 계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증 자료를 쫙 제출해가지고 아 그러면 이긴 다음에 사람이 안 하고 예. 각 회사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예. 각 회사가 그 주어진 요건에 맞춰서 자료를 쭉 제출하면 그 입찰 기계가 그걸 상호 비교를 해가지고 결과를 1순위 2순위 탁 낸다 이거죠. 사람이 예. 안 하고 예. 그런 현장이었는데 공정성을 위해서 네. 컴퓨터가 공정하게 계산한다 이래가지고 컴퓨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찰하는 그 타이밍에 정전이 된 거예요. 전기회사 본사에서 대우냐
대우냐 현대냐를 20조를 걸고 붙었는데 10조 정도 10조를 걸고 붙었는데 조금 안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개차를 하는 그 타이밍이 정전이 됐어요. 딱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죠. 예. 아니 아무 소식이 안 난다. 그랬더니 예. 연기됐습니다. 왜 연기됐어요? 정전이 됐답니다. 아 컴퓨터가 다운됐대요. 갑자기 고 하필 그 순간에. 그러더니 며칠 뒤에 다시 개차를 해가지고 결국은 현대건설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는 대통령을 배출한 기업이잖아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에 그 이전에도 그렇게 그 입찰을 하는데 그 기계가 입찰 개찰하는 순간에 정전이 돼가지고 다운된 사례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이승만 때 있었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정전이 됐다는 것 관련해서 무슨 그때 나왔던 의혹은 없어요? 정전이 이상하긴 해요. 정전이 이상하긴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때 말들이 없었냐 이거죠. 업계 내에서 소문이 자자했죠. 그런데 네. 그걸 관심 갖고 왜 그럴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딴지를 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데도? 예. 분명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딴지일보 뭐 했어요? 대통령 철권 통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의를 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의혹을 제기하자면 현대건설로 가야 할 게 그 계산상으로 대우로 갈 뻔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일부러 정전을 시키고 유찰시킨 다음에 다음에 다시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아 많이 나가셨네. 그렇게 업계에서는 다들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못했다 이거죠? 예, 그걸 아는 사람은 또 내부자잖아요. 내부자고 그걸 뻥끗했다 기사에 뭐 어떻게 외부에 알렸다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밥그릇도 추스리지 못합니다. 이 업계에서는 완전히 아웃되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커미션이 10조짜리면 그러니까 총 20조짜리면 적어도 2조는 발생했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사우디 아 저 죄송합니다 UAE 왕국으로 갔는지 네. 가다가 태평양에 빠졌는지 어떻게 갔는지 돌아와서 각하가 먹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2조 이상은 발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그런 과정도 커미션을 어떤 국제적인 어떤 관리의 정도로 봐가지고 돈을 클리어하게 관리를 합니다. 어차피 발생하니까.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그게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아요. 어쨌든 2조는 틀림없이 커미션이 국제관리이기 때문에 2조 이상은 발생했다. 그 이상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2조는 발생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죠. 커미션이 발생했는데 2조는 누가 가져갔나. 각하와 관련돼서 누군가 먹었다면 감히 누군가 얘기를 못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관리를 설계자가 직접 구매하고 제작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공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EPC거든요. 엔지니어링 프로큐먼 컨스트럭션. 그래가지고 설계 구매 시공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계자가 관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게 다 기술적으로 먼저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설계자가 용역회사예요. 용역회사. 너는 설계 문서만 만들어서 줘라. 갑과 을 관계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수출을 해봤자 누구한테 돈이 떨어지죠? 누가 배불리 되는 구조냐. 이명박 재벌이 배불리 되는 구조예요. 두산이나 현대대우. 예.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명박이요? 뭐 MB한테 간다. 당시 통치권자한테 갈 가능성이 많다. 재벌과 통치권자의 유착관계가 강하게 바인딩돼서 원전을 수출하고 원전을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건설을 할 때도 없는데 계속 건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는 결국은 대부분 보면 재벌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아. 봅니다. 정상적 캐나다처럼 정상적인 곳이었다면 엔지니어가 주도하여 설계부터 시작해서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그렇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재벌이 이 사업을 주도하고 그 이익도 재벌이 가져간다. 우리나라는 원전 산업 구조 전체가
돈으로 관리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대표님, 비리는 네. 비리지만은 원전 안전에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예. 네. 안전은요, 비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아 저긴 딴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전 부품 비리가 엄청 터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예. 네. 그게 왜 터졌느냐? 이게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요. 기술적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갑과 을 관계 결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가니까 짝퉁 부품, 위변조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생기는 거예요. 대표님. 그런데. 그 동기를 누가 부여를 했느냐? 예. 그 동기를 누가 부여했냐면 결정적으로는 UAE 원전 수출이었어요. 자, 자 나왔습니다. 가지고 네. 좀 자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각하가 취임한 날이죠. 취임하고 저기 선언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한수원의 4대 김종신 사장은 예. 어 이거 뭐지? 제가 좀 더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예. 네. 참여정부 때 임명됐네요. 참여정부 때 임명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면 한수원은 공공기관장이잖아요. 예. 무조건 교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임됐어요. 한수원은 그죠? 굉장히 큰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교체 거의 1순위 물망에 오르는데. 1순위입니다. 네. 예, 영순위입니다. 네. 영순위. 자. 유임됐죠. 왜 유임됐을까요? 이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충성하겠다. 말 잘 듣겠다. 하라는 대로 하겠다. 정권에 무조건 복종하겠다. 뭐 기타 등등. 백지 수표를 드렸군요. 예. 당시에 이게 연임이 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연임이 됐어요. 오. 3년 다 되고 나서 그때는 진짜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임이 됐어요. 연임이 됐는데 2년 가까이 연임되고 결국은 공무원 됐죠. 아 구속됐어요? 구속됐습니다. 뭐 때문에 구속됐냐? 박근혜 정권에서 예. 이분이 그 원전 비리 수사에 걸려 들어갔죠. 2009년 12월 이때가 원전 그 가장 활성화된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원전 수출 이야기가 예, 원전 네. 수출을 하고 김정신 사장 들어서고 100% 충성 맹세가 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많이 벌어졌죠. 자, 2012년 11월부터 짝퉁 부품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 2013년 5월에 동부지검이 수사 착수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50명을 구속시킵니다. 하하. 50명을 구속시키는데 내용 보세요. 2013년 7월, 5월에 시작해서 바로 한수원 사장 구속하고 현대중공업 총괄상무 구속됐습니다. 그 다음 달 새누리당 대변인 정치권이죠. 그 다음에 국정원 출신 브로커 박용준 차관이 조사 들어갔어요. 지식경제부 차관, 한전 부사장, 한수원 본부장, 원전 브로커. 그해 12월에 한수원 실장, 그 다음에 한수원 부사장 박영준 차관이 드디어 구속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를 보냐? 저는 MB맨들이다. 예, MB맨들이다. 전부 MB맨이에요. 전부 MB맨인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수원 사장, 부사장, 본부장 다 연루됐죠. 실장까지. 그리고 밑에 차장, 부장들 다 연루돼가지고 그 상당수가 구속됐었어요.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MB가 나와야죠. 아, 제가 말 잘못했습니까? 위로 올라가서 박 씨까지는 맞았는데 박영준 씨가 걸렸어요. 청권 실세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당시 왕차관이었죠. 네.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냐. 당시에 공공기관장의 모든 인사 문제를 총괄했었어요. 이상득 15년 보좌관 출신. 예. 그래가지고 모든 공공기관장의
그 임명권을 이 양반이 휘둘렀어요. 그러면 이때 누가 한 거예요? 뭐 MB가 했다. MB가 한 거죠, 결국.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동부지검 수사가 종결이 됩니다. 2015년에. 아,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어허. 그러면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그죠? 그러면 이거 저는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이명박 대통령 때 김종신 사장이 유임됐고 유임되면서 유해 원전 추출에 이제 사실 올인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 사실 대부분의 원전 비리가 있었는데 이 시점에 벌어졌던 비리의 몸통이 한수원에서 끝나겠는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박용준 차관에서 끝났다. 이거는 더 올라가서 MB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가장 큰 돈 원전과 관련된 2조의 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예, 예 커미션도. 예. 그 커미션 수사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예. 예. 손도 안 댔어요. 그리고 여기서 부랴부랴 종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수출을 하도록 드라이브를 걸었고 거기서 대 2조 원대 커미션이 발생했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그 사업 자체는 이상한 정전을 통해서 현대가 가져갔고 그리고 그 시점쯤에 원전 비리가 엄청나게 누적돼 있다가 정권 말에 터지긴 터졌는데 결국은 차관 정도에서 끝났다. 그게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 원전 비리 이 유해 원전도 사실은 큰 원전 비리의 한 축 혹은 일부였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 전반적인 과정이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 이 원전 UAE 원전 관련해서 UAE와 계약이 조건이 나쁘다 좋다 말고 기본적으로 이 안에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돈으로 관리하는 계약 구조잖아요. 여기에 모든 원전 문제가 시작된다. UAE는 MB가 굉장히 정성을 들였던 데고 공을 들였던 데고 지금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상황에서도 그 동네에 갔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저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아, 그쪽은 워낙 그 이 카르텔이 철의 장막이 네네 워낙 뭐 왕과 그 집안 몇 명만 그 이런 데 관여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뚫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하간 이제 앞으로 이제 각하가 가실 거잖아요. 가시면 이 부분 집중해야 됩니다. 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원전 관련해서도 미리 이제 짚어두는 거예요. 원전 관련해서도 어느 선에서부터 어떻게 연루돼서 어떤 비리가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부에 올해 30년 이상 계신 대표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도 비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 선정 과정, 수출 과정, 커미션 모두 다 투명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탈핵 이제 원자력하고는 그 이별하려는 얘기를 하자마자 특별히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와 원전 마피아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반대 논리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가 굉장히 큰 이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권도 있고요. 한수원의 독점 구도를 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한수원을 세 개로 좀 나눠야 되지 않느냐. 두 수원, 세 수원 이렇게. 예, 예, 한, 두, 셋.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 두 수원, 세 수원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두 바보의 재무 설계는 다릅니다. 두 바보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럼 전 종편을 사고 싶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 설계를 검색하세요.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거 아유.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성분 숙취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김관진, 김용판 이야기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어떻게 덮었나 하고 사실 연결된 이야기예요. 아. 그때 2010년에는 덤벼 성공했죠. 그런데 2017년에 그 덮는 과정에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압수수색 하도록 했다. 사법 방해를 했다. 그 국정원 TF에 의해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파견 검사들이 이제 구속도 되고 그 와중에 국정원 소속의 정 변호사 예. 자살 사건이 일어나죠. 예. 그런데 이게 의혹이 많다. 단순히 자살, 경찰은 자살로 처리해버렸어요. 이제 공식적인 결론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다루긴 했는데 뭐 정치적 타살이라고 그러니까 물리적, 뭐 생물학적 타살이라고 결론 나지 못했고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인가 이때까지 나온 결론이 유가족 친형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이제 그 발견되기 전날 자살 시도가 있었고 첫 뉴스 보도가 그랬어요. 자살 시도가 있었고 그 다음날 번개탄으로 자살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짧게 처음 나온 뉴스였죠. 전날은 강릉, 그 다음날은 춘천. 네. 그렇게 보도되고 그 보도는 사실은 끝났어요. 그 이후 후속 보도라는 게 별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자살 시도가 있었으니 아마도 다음날 첫날은 실패했고 그 다음날은 자살했나 보다라고 그냥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제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이상했다고 해요. 가장 처음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가장 먼저 생각한 분이 형님이었다고. 네. 형님이 네. 그 사건이 국정원에서 국정원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빨리 이제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조용히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그렇게 움직였었는데 형님이 여기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이상하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해서 예. 경찰이 재수사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형님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형님이신 거예요. 예. 실제로는 어떤 수사관보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무엇이 어떻게 이상한지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다리 사진을 보자마자 아, 이게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뛰어내려서 119 구출하여 등등으로 처음에 기사가 났었죠. 네. 그 다리가 여기에요. 사람이 자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깊이도 얕고 저 위는 2차선인데 왕복 그러니까 차가 한 대 가면 저쪽에서 오는데 차가 많이 다녀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저기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앞차 뒤차에서 막혀서 다 쳐다보게 돼 있어요.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 사람들이 많고요. 저기는 1.5m 수심이어서 딱 봐도 여기서 뭐 사진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모래예요. 여기가 다리고 네. 저 제일 깊은 데가 1.5밖에 안 되고 자살할 수 그러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자살을 하겠다고 뛰어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보자마자 아 이게 진짜 자살 시도가 아니라 날 좀 제발 그만 괴롭혀라 라고 하는 어떤 행동이었구나 봐 보라고 저는 그렇게 처음 이상했어요. 네 형님 이게 첫날이었고요. 23일 날 검찰 조사가 있었어요. 정 변호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었는데 제가 23일 날 저녁하고 24일 날 그 검찰 관계자들하고 뭐 얘기하는 도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뭐 정 변호사가 아무런 변고를 겪거나 무슨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정 변호사가 수사에 잘 협조하고 수사도 얘기하고 있고 정 변호사는 그 국정원 TF팀 그러니까 다 가리려는 TF팀에서 중요한 사람도 아니었고 이 사람은 중요한 것은 책임질 사람도 아니고 사법 처리 대상이 아예 아니었어요. 아예 아니었고 수사를 잘 받고 가서 그 다음 수사 때까지 자료를 가지고 오마하고 잘 헤어진 상태. 아. 피의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TF 소속으로 이 숨겨졌던 거를 밝히는 팀에 소속돼 있었지. 조사를 받고 피의자가 될 신분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언론 보도가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피의자가 되어서 조사를 받다 구속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심리적 압박에 대해서 자살했을지 모른다 이런 스토리를 그리고 있었다면 거꾸로예요. 이분은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쪽에서 검찰에 협조해서 그 수사 대상도 아니고 피의자 구속될 대상도 아닌 사람이었단 말이죠. 네. 국정원에서 집으로 처음으로 전화가 갑니다. 가서. 10월 30일은 그 사고가 있었던 날인데 네, 그날 아침이군요. 네, 그날 아침 9시 30분경에 집으로 전화가 와서 이제 정치호 변호사가 출근하지 않았다. 네. 네, 혹시 주말에 어디 친구들하고 어디 가진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치호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되게 무관심하게 아니 무슨 출근을 안 했는데 회사에서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국정원에서 전화가 오냐. 그냥 다음에 또 혹시 전화가 오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자세히 좀 여쭤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 전화 끊고 한 10분인가 있다가 국정원에서 또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와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 집으로까지 전화를 했냐 했는데 그때 이제 23일 날 검찰 조사 받고 또 이런 저런 일이 있었다고 국정원 직원이 말을 하면서 근데 정치호 변호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버지께서 119에다가 위치 추적을 좀 부탁한다고 위치 추적을 119에 부탁한다고 국정원이 핸드폰 위치 추적을 좀 부탁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 전화를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럼 제 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처음 통화한 게 이제 그 당일날 이제 1시 30분경에 똑같은 국정원 직원이 전화 와서 네. 지금 아버님한테 했던 얘기를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제가 대묻자 뭐 실은 이제 검찰 조사가 좀 있었고 제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했던 첫 부분이 23일날 검찰 조사 받고 26일이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아침 7시경에 일찍 출근해서 동료 직원하고 산책을 하면서 죽겠다고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죽겠다고 하냐 그랬더니 뭐 자기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다 뒤집어 쓰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 나만 없어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전화해서 자기만 없어지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해준 거죠 지금. 네, 그런데 처음부터 이상해요. 저 국정원이 위치 추적을 못해서 119로 전화해가지고 119로 하여금 위치 추적을 하라고 요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절대. 2015년에 마티즈 자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똑같지?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때 가족한테 연락해서 실종 신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119를 요청했어요. 119에 불러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다. 죽음을 몰랐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이 위치 추적이라면 119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지. 선수들이죠. 네. 그걸 가족에게 전화해서 위치 추적을 119에 의뢰해서 하라고 하는 것부터 이상한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당일날 2시에 서울중앙지검이 2차 출두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1시 30분에 전화를 했으니까 그럼 2시까지 기다려보자고 혹시 전화가 안 오면 나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때 신고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2시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한 2시 20분경에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출두를 안 한 것 같다고. 그럼 내가 신고를 하겠다. 그리고 119에다 제가 전화를 걸었죠. 119에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이제 아까 국정원 직원이 핸드폰을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실종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112에. 119에. 119에. 그랬더니 119에 계신 분이 안내를 어떻게 해주냐면 실종 신고는 112에다 하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끊고 끊자마자 바로 112에다 신고를 했어요. 112에 신고해서 나이 밝히고 또 전화번호, 주소, 직업도 밝혔습니다. 직업도 다 밝히고 실종이 됐다.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 전화가 왔죠. 저한테. 오, 네. 전화가 와서 다시 신고하셨냐? 네, 신고했습니다. 119에다 하셨냐고. 아니요. 112에다 했습니다. 119는 실종신고를 안 받는다는데 왜 119를 가르쳐주셨냐고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119라던데요 이렇게 말끝을 막 흐리더라고요. 119라던데요? 웃긴 새끼들. 그분이 이제 4급 공무원인데요. 저희 동생이 5급인데 그분이 4급이면 정치 변호사 바로 옆자리 선임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119라고 말끝을 흐려서 혹시 뭐 어디 저희 회사 소속 이런 걸 밝히셨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 회사 이런 걸 따지게 생겼냐고 그냥 국정원이라고 밝혔다고 그랬더니 뭐 그 직원이 알았다고 하고 바로 끊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이루어져요. 수사가. 근데 119에 신고하면 구조가 먼저야. 그렇지. 그래서 그 유리창을 깨거나 예. 그래서 현장이 훼손돼요. 예. 수사가 아니라 예. 수사가 아니라 구출이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 안에. 예, 예, 예. 그러면 현장이 훼손되고 119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것이 그 변사일 경우에 그 다음에 경찰로 넘어간다고. 네. 그래서 지난번 마티즈 때도 119를 굳이 119에 하라고 계속 요구하거든. 자, 특징이 예. 하나 더 있는데 예. 경찰보다 국정원 직원들이 먼저 도착합니다. 오. 마티즈도 마찬가지였거든. 물론 국정원 직원들의 핸드폰을 위치 추적이 다 돼. 국정원 핸드폰, 국정원 직원들의 핸드폰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포도 얘네들 위치 추적을 다 할 수 있어요. 네. 경찰도 할 수 있는 걸 왜 국정원이 못 해요? 국정원 전화기는 꺼져도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119에 전화하라고 가족에게 연락하잖아요.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그리고 꼭 119를 특정해서 그러면 가족들은 119에 하게 마련이거든요. 보통 지난번 마토지지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분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112에 중간에 신고를 한 거야. 취소시켜 나중에 112 다시 저 연락해가지고 취소하고 다시 119에 연락한다고 두 번이나 마티지 사건 때는 그게 기록이 나중에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형님이 받으시고 왜 112인데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더 이상 못 나간 거죠. 그렇죠. 네. 형님이 정확하게 경황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왜 119조 112조 얘기를 하시고 기억하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다가 말았겠죠. 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12가 가면 수사가 되고 거기서 국정을 껴들기가 힘들잖아요. 수사라는 건 왜 사망했는지부터 따지기 시작하고 바로 들어가거든요. 경찰은 변사체가 발견됐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전화했던 당사자를 그날 당일 저녁 7시경에 제가 만납니다. 네. 그래서 정치 변호사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23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갔을 때부터 이제 29일 날 최종적으로 강릉에서 아침 7시 핸드폰이 꺼질 때까지를 2시간 동안의 스토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맨날 며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아, 살다 형님 그런 얼굴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한테 그러길래 적당히 설명해도 되는데 마치 얘가 죽을 걸 각오하고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길래 계속 들었죠. 그랬더니 7시에 직원한테 죽겠다고 말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9시경에 그 법률 보좌관실에 있는 검사들하고 같이 회의를 같이 했답니다. 정치호 변호사랑. 그러지 마라. 다른 변호사들도 다 조사받고 하는데 별일 없을 거다. 안심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죽겠다. 이렇게 그럴 줄 알았으면 어디다 붙잡아 둘 건데 그냥 자살
조짐을 자기는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거군요. 네, 네. 아. 거의 근데 자살 조짐이 아니라 좀 사라졌을 뿐인데 연락이 안 될 뿐인데 지금 그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닌데 거의 조금 이때는 아직도 시신이 발견되거나 죽었다는 걸 모를 때예요. 네. 모를 때인데 전날인데 네. 마치 죽어서 발견될 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런 얼굴은 처음 봤다. 다들 예. 말렸다. 이 얘기를 전달했다는 아, 그러니까 거지. 자살한 채로 발견될 수도 있으니 각오하라. 마치 그런 느낌을 받게끔. 자살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전달하는 거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예. 우리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 형님 혹시 그 가족들이 저희 국정원에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은 그 상황에서 할 질문은 아니잖아요. 아,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감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춘천에 있는 그 모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군생활하면서 영향을 받은 군 법무관한테 영향을 받아서 사법고시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아. 그분을 아마 만나러 갔을 것이다. 평상시에도 그분을 되게 존경하고 멘토처럼 따랐으니 저 생각에는 그분 댁에서 지금 아마 머무르고 있을 것 같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살아있는 줄 알고 그분을 꼭 좀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되게 무덤덤하게 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면 아 형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분을 꼭 찾아야겠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답보다는 예, 뭐 또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뭐 또 다른 뭐 요구 사항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 국정원에서 이제 좀 공명하고 정대하게 이제 동생을 꼭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하고 그분하고 헤어졌죠. 그때가 이제 한 9시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정확히 헤어지고 나서 한 30분이 채 안 됐어요. 한 25분 제 기억으로는 한 2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전화가 한 통 더 왔죠. 그분께서 좀 전에 만났던 분이 형님 어떡하죠? 이렇게 시작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감했죠. 그리고 이제 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죠. 차량이 발견됐다고 어디서 발견됐냐 그랬더니 소양강 댐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어떻게 발견됐냐 이런 거 물어보고 제가 한 전화를 못 끊고 한 5분 정도 울은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네. 막 울면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준비한 차로 이제 현장에 같이 가자.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 여기죠. 여기 지금 여기 이 사진 보여주는 데가 소양강댐 주변에 있는 주차장인데 저기에서 발견이 됐으니 바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로 부모님을 모시고 저 소양강댐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자동차를 현장에 가서 자동차를 봤습니까? 아니 이제 거의 한 10분 정도 있으면 소양강댐에 도착하는데 네. 그 직원이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정치호 변호사를 그 시신을 강원대학병원으로 옮겼다고. 그래서 저는 뭐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왜 그러냐 뭐 이런 것도 못 물어보고 그냥 바로 강원대학병원으로 또 갔죠. 가서 이제 갔더니 그 직원이 와 있더라고요. 다른 분은 안 계시고 그분 혼자 딱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이 벌써 영안실 앞에 서 있어서 이제 영안실에 가서 이제 동생을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됐죠. 예. 이 칼륨 농도가 높았다면서요. 칼륨 농도가 네, 지나치게 네. 일단 칼륨 농도가 15. 보통 7 정도 되면 그 이게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심정지 하거든요. 네. 그 안락사 때 염화 칼륨을 쓰거든요. 염화 칼륨을 넣어요. 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 7 정도 넘어가면 바로 심정지가 오는 즉사하는 상황인데 15가 나오면 당연히 사망이죠. 네, 그냥 너무 많이 오버가 된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정밀하게 부검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부검하신 분의 그런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이죠. 그
그리고 수정 시간이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국가수는 사망 추정 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요. 사망 추정 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국가수가 그걸 하는 데가 국가수인데. 이제 이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제 취재해서 밝힌 내용인데, 시체로 발견됐을 당시는 차가 한 대 서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두 대의 차가, 이 굉장히 넓은 주장이네요. 두 대의 차가 그 옆에 서 있었다 하는 목격자가 나왔었죠. 네. 서 있었던 차는 정초 변호사 차 뒤편에. 네. 진회색 스타렉스 한 대와 은회색 승용차 하나, 하얀색 승용차 세 대가. 네. 그 넓은 주차장에 세 대가 쭈루루 붙어 있었다는 거죠. 붙어 서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면 딴 데 주차했겠죠. 그 넓은 주차장에 이 차 옆에 쭈루룩 서 있었다는 거고, 그걸 목격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탔는지 본 적이 없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망한 거로 관련된 거거든요. 관련이 있는 거지. 누굴 만난 거야. 만난 이후에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정 변호사를 살해했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 가능성을 따져봐야 돼. 경찰이면 따져봐야지.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혹시 보셨죠? 물론. 네, 다 봤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동생은 병원으로 실려갔으니까 이제 없는 상태로 춘천 경찰서에서 이제 시신만 얻는 차량을 봤거든요. 차량을 봤는데 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건 치오간 짓이 아니다라고 첫 마디가 그러셨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막내 동생인데요. 막내가 가끔 이제 주말에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자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치오 차 상태를 많이 보셨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막내 아들 습성을 잘 아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싶은 거죠. 요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저 밑에 바닥에 보이는 저 소주병 두 개가 그 위에 저기 네네 그게 이제 하나가 입구가 서로 반대로 돼 있어서 번개탄을 올려놓고. 근데 제일 이상하게 생각한 게 저 조금만 위에 보시면 그 노란색 번개탄 봉투가 있거든요. 네. 그 봉지가 그 위에 놔져 있는 거예요. 번개탄을 피워서 죽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네. 예. 눈도 따갑고. 그래서 번개탄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튀어나온 사람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너무 뜨겁고 눈도 따갑고 연기가. 네. 그러니까 질식사하기 전에 너무 괴로워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술을 먹고 도저히 그 몸을 가를 수 없는 정도 인사불성이 되지 않는 한 번개탄으로 자살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서 실패해서 차 불나고 그것 때문에 벌금 받는 사람 많아요. 그런 자살 시도 중에. 그리고 그냥 번개탄으로 자살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다가 죽지를 못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네네. 이렇게 병들이 바로 옆자리에 정상적으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자는 것처럼 누워 있는 것도 좀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분이 만약에 정말로 번개탄으로 자살했다면 괴로워서 이 병들은 다 날아가거나 치워졌어야 해요, 사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그리고 번개탄에서 예. 번개탄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 냄비 같은 거, 냄비나 솥 같은 거를 놓고 거기다 피워요. 그리고 캠핑 가서 보셨다시피 번개탄을 피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피우기가 어렵고 그리고 몇 개를 핍니다. 한 대여섯 개를 놓고 피우는데 저거는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 가서 소주병을 서로 엇갈리게 놓고 여기다가 그 위에다가 번개탄을 하나 피워야 되는데 이걸 피우다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일단 디스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걸 피웠어요. 피우고 문을 닫고 와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소곤이 앉아서 자살을 기다리는 죽을 기다리는 그렇죠. 거야. 이게 와서 아이고 숨쉬기 어렵네. 이게 쉽지 않아요. 게다가 또 하나는요. 관련 내용을 전문가들로 듣다 보면 또 알게 된 건데 번개탄은 굉장히 열이 나가지고 앞자리에서 안 피운대요. 뒷자리에 앉아서. 뒷자리에. 왜냐면 너무 뜨거워서. 죽고 싶은데 그 전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뒷자리에서 피운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더라도 말했듯이 난비 같은 거나 불이 굉장히 세게 올라오거든요. 열기가. 근데 지금은
옆자리에 병에다가 올려놓고 밑에 비닐봉지들은 안 탔잖아. 안 눌어붙었잖아. 안 탔고요. 그리고 병이 멀쩡해요. 병에 붙어있는 상표 하얀 것도 허옇게 들이붙어있잖아.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도 몰랐는데 하도 국정원 그 번개탄 자살 미수 혹은 자살 사건이 많아가지고 프로파일러들이나 현장에 나갔던 경찰 아저씨들 그런 분들한테 들어보면 바로 알더라고. 아, 이건 나중에 만드는 건데 라고. 경찰도 사실 이거 보자마자 번개탄으로 여기서 피워서 죽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금방 알았을 텐데. 네, 요게 이제 그 병이 치워진 자리에 발판인데 저 호일 보이시죠? 호일. 네. 호일 아까 말씀하신 우리 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호일이에요. 예. 이게 물병이 이렇게 낮았으면 이 호일이 호일이었어요. 예, 네. 이게 지금 발판인데 발판이 저렇게 지금 새까맣게 구멍이 날 정도로 탔단 말이에요. 심하게. 그래서 원래는 호일이 없었으면 이게 맞는 상황에 번개탄이 세니까. 근데 호일은 구멍이 하나도 안 났어요. 호일은 구멍이 하나도 안 났는데 색 변색도 별로 안 됐어요. 예, 이렇게 보니까 발판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번개탄을 피우면 거품도 좀 물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깨끗해요. 그냥 정말로 자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자이크 되지 않은 정면 사진을 네. 봤는데 잠자는 사진 같아요. 걸림도 없고 거품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 번개탄이 손에 묻거나 그런 흔적이 나왔나요? 그러니까요. 그 번개탄 비닐봉지가 저 매트 위에 아까 놓여져 있었는데 제가 네. 기자회견 때도 시연을 한번 했었는데요. 번개탄을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까봤거든요. 똑같은 네. 번개탄을 구입해가지고. 근데 어떻게든 손에 자국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해요. 예, 그리고 네. 제가 자살을 할 마음으로 그냥 성급하게 번개탄을 또 한번 깠어요. 두 번을 깠는데 두 번째는 너무 많이 묻죠. 재도 많이 떨어지고. 당연해요. 근데 이제 발견될 당시에 부검 결과로는 손, 팔 주변에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분진이 없다. 예, 부검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신 인도를 거부하고 있고 장례를 아직 치르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동생 손에서 번개탄 조금이라도 번개탄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아니, 없다. 예, 지금 부검했을 때는 이미 없는 걸로 나왔어요. 지금 막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손에 묻지 않으려고 막 조심스럽게 그렇죠. 그럴 리 없죠. 방송에 나가지 않은 얘기들 중에서는 차 뒷 트렁크에 그 대나무 박스 같은 그 세차 이런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같이 가셨던 이제 변호인들이 동생 보자기 네. 변호인 보자기 있어요. 변호인 네네, 보자기 그거를 이제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변호인 보자기 그 보자기 그 네모난 보자기가 가위질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묶다가 풀기 어려우니까 네. 가위로 자른 거죠. 한쪽은 너무 세게 묶어져 있고 한쪽은 가위질이 싹 돼 있고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가위질이 돼 있는 보자기가 변호사들이 서류를 들고 다니는 방식 변호사들이 보면 바로 알아요. 변호사들이 이게 A4지 출력해서 작은 사건도 출력물 이만큼씩 되거든요. 가방이 잘 안 들어가요. 예. 그거를 두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들어갈 가방이 잘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가방이 커지면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보자기에 싸고 다녀요 보통은. 예전에 부디 조카세요 사건 아시죠? 그것도 이만큼 나왔어요. 갑자기 끼어들고 그래. 용민이가 부디 조카세요에다가 모욕 사건 유일하게 재판받는 거 있어요. 어쨌든 변호사들은 변호사 보자기 보면 알거든요. 보자마자 재판이 있으면 문서가 있으면 보자기에 싸고 다녀요 이렇게. 근데 이제 검찰에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런 변호사고 아마 검찰하다가 제출할 자료를 그 보자기에 쌌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자라니까 캐리어도 넣었겠죠. 그거를 꼭 묶으니까 보자기에 손을 잡으려면 꼭 묶잖아. 남자들이 좁은데 그게 안 풀리니까 자른 거지 가위로 누군가가. 아 가져가려고. 그게 정 변호사가 자기 보자기를 가위로 자를 리가 있냐? 그 말이 안 되잖아. 누군가가 급하게 가위로 잘라서 서류를 빼갔다는 얘기지. 근데 보자기만 남겨놓고 간 거지. 그런 정황이 거의 확실하죠. 그거는 차량에서 발견된 휴대폰 한 대는 평상시 본인이
집하고 국정원하고 이렇게 썼던 일반 폰이고요. 또 한 대는 예전부터 썼던 2G폰 두 개를 가져가 다녔고 네. 나머지 하나는 저희 그 여동생하고 또 자기 지인 변호사 중에서 한 분이 알고 있는 번호였어요. 그러니까 네. 총 알고 있는 변호가 3개인데 네. 현장에서 발견된 번호는 핸드폰은 하나 네. 그다음에 없어진 핸드폰은 두 대입니다. 네. 그 없어진 핸드폰 두 대 중에 한 대를 갖고 전화를 했을 때 누군가가 받았고 그 뒤로는 다시는 전화를 안 받았다. 그 얘기가 있었던데. 네네. 그 핸드폰 한 대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일날 국정원 직원 만나기 전에 또 모 변호사를 잠깐 만났어요. 만나서 그 치호 정치호 변호사의 행적을 좀 물어보다가 자기가 통화했던 번호 하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혹시 정치호 씨 핸드폰이 아닙니까? 이렇게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죠. 그때 받았는데 그분이 아, 네, 아닙니다. 그러고 제가 그때 너무 정신이 없을 때라 그냥 그러면 이거 누구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진 않은 것 같고 그냥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네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끊었던 것 같긴 해요. 그 번호를 알고 계세요? 네 지금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전화 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또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정 변호사가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번호가 확실하고요. 번호가 제 말은 뭐냐면 사라진 총 3대 전화기를 들고 다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현장에는 하나밖에 발견이 안 됐다는 거고 그중에 사라진 2대 평상시 가족이랑 통화하거나 했던 번호 전화를 이제 바로 했더니 누군가 받았는데 아니라고 끊고 그다음부터 전화를 꺼버렸다. 그 누가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화기도 가져간 거죠. 근데 갑자기 이분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강원도로 떠나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갑자기 주문진에 있다가 동해에 있다가 춘천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호텔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들어갔다 바로 나오죠. 들어가면서 호텔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그게 하루 숙박하는데 40만 원짜리 되게 대형 룸인데 그거밖에 없는데 10만 원에 그 방을 주겠다고. 새벽에 네, 새벽에 5시경에 들어왔으니까요. 5시에 그래서 네. 네, 안 팔린 방이군요. 네. 네 그래서 정치호 변호사가 그러면 내가 시간을 좀 더 연장해 달라고 그래서 호텔 직원이 1시까지 써라 늦게 왔으니까 근데 정치호 변호사가 2시까지 쓰게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이제 그 호텔은 문 열고 닫고 하는 게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이 되는데 그냥 가방을 두고 나온 시간이 6시 43분 자기 국정원 동료 검사한테 50분에 한 통화 55분에 한 통화 하고요. 새벽에요? 새벽에. 그 새벽에? 새벽 6시 50분 55분에 한 통화하고 네. 7시에 자기 동료 직원하고 마지막 통화를 하고 네. 주문진에서 뛰어내린 시간이 아침 9시 53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문진 그 해양초소에서 1시간 반을 쉬다가 2시간 정도 또 행방위원했다가 주유소에서 기름는 게 오후 2시 네. 그 다음에 강릉 IC를 빠져나오는 시간이 오후 3시 8분 네. 춘천 IC에 들어가는 게 5시 46분 네. 소양강 때문에 올라간 시간 7시 40분 내려온 시간 7시 43분 그 다음에 저 편의점에서 샀던 저 시간 11시 3분 그 다음에 경찰이 발견한 시간이 그 다음날 저녁 9시 8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죽을 이유가 없어. 없죠. 근데 국정원에서는 괴롭혔어. 왜냐하면 이분이 검찰에 가져다 주는 자료는 국정원의 치부를 점점점 드러나게 할 테니까 마티즈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지점이 있어요. 초기는 특히 국정원은 만약에 휴대폰이 켜져 있었다면 혹은 뭐 다른 번호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원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할 줄 몰라서 유가족한테 전화해서 출근 안 하니까 이 사람 119에 신고하라고 요청한다는 자체가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고 전혀. 찾고자 한다면 국정원이 가장 먼저 찾을 수 있어. 실시간으로.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바로. 그거를 119를 통해서 물어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서부터 작전이야 이미. 국정원이 유가족한테 전화해서 출근하지 않으니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자기 직원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작전이라고. 거기서부터 말이 안 돼.
따질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 위치 추적을 왜 못해? 경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를 자기들이 119에 부탁해요. 무슨 동사무소냐 자기들이? 국정원인데?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따질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족들이 조용히 넘어갔다면 유가족들은 모르니까 회사가 찾아보라고 찾아봤고 119가 찾고 이런 과정을 원했던 거지. 그렇게 보여주길 원했던 건데 유가족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그냥 이 전체를. 처음에 형님이 병원에 갔을 때 국정원에서 장례 절차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날 이제 국정원 직원이 전화가 또 왔어요. 전화가 와서 잘 들어가셨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장례 절차를 물어보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과장님 그분이 이제 직급이 과장이라고 하던데 과장님 국정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 네 형님 뭐 저희가 또 직원 상조가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는 못 해드리고 약간의 할인은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저희가 원하시면 그 저희가 들어있는 상조를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줄 아는 걸로 이제 알아듣고 그 다음에 했던 멘트가 아침에 출근했더니 사무실에서 퇴직금을 정산해 놨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날 아침이에요. 그 새벽 이제 제가 2시 반에 아이고. 춘천서에서 끝나고 한 10시, 11시에 국정원 직원하고 통화했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길래 만반의 준비를 다 했네. 이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 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부검이니까요. 원래 부검이 끝나면 시신인도증을 유가족한테 건네줍니다. 그러면 시신인도증을 받은 순간 그 이제 저희가 장례를 치르던 이제 정상적으로는 장례를 치렀어야 되는데 이 국정원 직원분이 그 부검 끝나고 저희 유가족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면담을 그 검사 두 분하고 오셨는데 저희 유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 오셔가지고 나머지 오신 세 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는데 제가 이미 국정원 직원한테 사당동에서 들었던 두 시간짜리 얘기 있잖아요. 그거를 나머지 분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대본을 누가 썼냐고 어떤 분이 대본을 쓰셨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걸 이 모든 얘기는 다 제가 한 얘기입니다. 형님 그러길래 어떻게 세 분이 다 똑같은 얘기만 하냐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냐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시신인도증을 저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찢어서 국정원 직원한테 뿌렸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 못 치르니까 니네가 내 아들을 가져가든 말든 맘대로 우리는 인정 못한다. 그래가지고 국정원에서 나온 분들이 정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똑같이 이미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본 각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한 분은 벌써 저처럼 이렇게 검정 넥타이를 메고 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저희가 서울로 장례식장을 가면 제일 먼저 이제 문상을 하려고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자살이라고 지금 유가족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나 부모님이나 또 여동생이나 또 유가족들은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 사법고시를 어렵게 합격하고 또 이제 국정원 시험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정치호 변호사가. 그래서 주변에는 친구들이 너 왜 자꾸 국정원에 들어가려고 하냐. 거기 들어가기도 어렵고 하는데 근데 자기는 꼭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싶겠다고 국정원에서 5급 변호사로 일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땐 되게 어려운 직장에 들어간 줄 알고 되게 기뻤었거든요. 가족들이. 근데 국정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전혀 얘기를 못하고 또 물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늘 안쓰러웠죠. 안쓰러웠는데 그냥 정말 죽으려고 맘먹었으면 뭐
막내 아들이어서 이제 효성이 되게 지극했었는데 부모님 찾아뵙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고 또 형 누나 보면서 좀 얘기를 했을 텐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실종 신고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냥 얘가 어디 가서 죽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전화 왔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전부 다 정상적인 상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저희 유가족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장례를 바로 치렀으면 아마 세상이 모를 일이었을 텐데 너무 그렇게 끝나죠. 너무 억울하죠. 억울하고 또 저는 친형이지만 동생한테 별로 이렇게 해준 게 많지 않았던 형이어서 예 참 제 동생이 자살을 했다고 하면 죽을 이유가 전혀 없던 친구가 죽을 정도까지 누가 그러면 죽을 마음을 갖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누가 자살을 위장한 타살을 했는지 왜냐하면 경찰이 자살을 단정하고 조서 받는 순간부터 자살을 단정하고 사건을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요 혼자 살았던 집에를 이제 경찰서에서 8명 나오셔가지고 문이 있는데 그 번호키 문이에요. 자동 번호키 문인데 CCTV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무슨 지문 감식도 좀 하고 뭐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경찰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형님 이게 문이 저희가 번호를 모르는데 열쇠가게 아저씨를 부르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키를 현장에서 부수는 장면부터 경찰이 사진을 비디오로 다 찍고 8분이 오셔가지고 이 정치 변호사가 썼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서 하나 찾으러 왔고 이미 춘천경찰서는 자살을 단정하고 온 거죠. 유서를 찾으러 왔으니까. 근데 저는 뭔가 타살의 흔적이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주길 원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8분이 그냥 온 집안을 뒤져가면서 유서를 찾는데 가장 특이한 점은 집에 누가 다녀갔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같이 살았던 지인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무나 깔끔하게 해놓은 상황이 제가 좀 의심스러웠었거든요. 그 발견됐던 그 추리닝이 제가 많이 봤던 옷이에요. 그래서 옷 좀 사입으라고 넌 맨날 집에 올 때 이 옷만 입고 오냐고 했던 그 옷인데 그 옷 입고 그냥 원주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런 여행이었는데 물건 하나하나가 너무 단정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동생이 그렇게 깔끔하거나 결벽증이 있거나 그렇진 않죠. 근데 대충 남자가 어디 그냥 바람 쐬러 가는데 침대도 좀 대충 해놓고 가고 근데 뭐 빨래도 다 널어져 있고 양복도 다 제대로 걸려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살았나 되게 의심이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방송이 끝나고 여러 지인들하고 통화하면서 알게 된 게 침대 옆에 혼자 쓰는 그 아주 자기만의 비밀 서랍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잠궈놓고 다니는데 제가 갔을 때 그 서랍이 열려 있었거든요. 늘 1년 내내 그 서랍을 잠그고 다녔다고 하는데 비밀 서랍이었나요? 비밀 서랍이죠. 비밀 서랍인데 자기만의 서랍인데 그게 열려 있었고 그 이제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도어가 열려져 있더라고요. 2층 집이었는데 집주인께 확인을 해봤더니 뭐 열려져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여행 갈 때 뭐 잠깐 집을 비우면 문을 잠그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명하게 사건을 수사할 일이면 뒷창문으로 들어가서 잘 좀 점검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유가족 협의회 변호인단도 또 김영미 변호사, 김인숙 변호사님 선임하고 같이 또 활동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계속 또 고소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있는 경찰을 신뢰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또 언론기관과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묻혀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는데 저 유가족보다 또 국민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우리 주진우 기자님 또 이런 자리에 나왔거든요. 나왔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들도 또 진실이 꼭 밝혀질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해 주시고 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전 이렇게 됐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목격자가 있잖아. 차 두 대가 서 있었다고. 그 넓은 데서 두 대의 차가 서 있었다고. 그리고 차 안에서 트렁크하고 보자기가 발견된 찢어졌고 텅 비었어. 그러면 누가 와서 그걸 가져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차를 본 사람도 있으니까 그 차가 그 도로상 어딘가에 CCTV에 나올 거 아니야. 차 종도 나왔으니까 시간대가. 경찰은 그걸 수사해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타살 의혹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사람이 죽어서 발견됐는데 그 현장도 번개탄으로 자살했다고 보기엔 너무 이상한 게 많은데 그리고 그 옆에 차가 있었다는데 물건들이 없어졌는데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타살 의혹을 가지고 동시에 수사해서 이 차들이 어디 길을 통과 요즘 차 CCTV가 얼마나 많은데 CCTV 찾아야죠. 이 차 차죠. 그 차들의 동선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찾다 보면 그 차에 탔던 사람들이 어디 휴게소 어딘가에 내렸을 수도 있잖아. 길이라는 게 산을 타고 막 넘어갈 수는 없잖아. 차는 길로 다니는 거예요. 길이라는 게 백만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 오려면 그 길에 가질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어딘가를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차종을 알잖아. 벌써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차종 중심으로 그 시간대 일대로 그 뒤 주변을 뒤지면 CCTV가 어딘가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사건 당일날 그 강릉경찰서가 그 전날 주문진 다리에 투신하고 강릉IC 빠져가지고 춘천IC 들어갔다는 거를 자기네가 연락받고 저한테 2시간 만에 찾아갖고 알려줬어요. 강릉경찰서는. 찾으려면요 정말 네.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국정원이 정말 마음먹고 찾으려고 하면 정말로 국정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과 기술과 인력으로 찾으려고 하면 몇 시간 내에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이 차들이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들 다 찾고 거기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CCTV도 다 찾고 거기로 진입 그 차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어딘가로 지나갔어야 될 테니까.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가진 핸드폰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건데 그냥 다 꺼졌든 부셔졌든 어디든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얘기한 거지.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유가족들한테 막 인식시키는 거지. 그런 바로, 스토리인 거지. 바로 장례로 들어가시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괴로워서 자살하는 게 확실하니까. 네. 그렇게 마음 먹게 하려고 노력했던 거고 기본적으로 그때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줄 알았죠.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야 죽었다는 거를. 이미 유가족을 그렇게 설득할 당시에는. 아 진짜.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 이상한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은 언제나 흐지부지 끝나게 돼 있어요. 물증이 없잖아요. 물증이 결정적인. 게다가 보통은 시신을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 장례를 치러버리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사건 초기부터 사건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형님이 계셨고 그리고 자료를 열심히 모으고 있고 시신이 남아있단 말이죠. 저는 이 사건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켜봐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잊혀지지 않게. 예. 저는 타살 당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타살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정말로 범인이 밝혀지고 주체가 밝혀지고 물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일이 처리되어 있는가 앞으로도. 근데 최소한 자살이 아니라 의문사로 지속적으로 남아서 이 사건이 나중에라도 다시 들춰보고 하여야 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 마티즈 사건은 규명된 게 없죠. 그렇게 끝났죠.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생각해보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거든요. 유가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마티즈 차량 자체가 장례가 치르기 전에 폐차됐잖아요. 차부터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그때는
지금은 유가족들이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때는 일사천리로 다 진행돼버렸거든.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사진 몇 장밖에.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는데 이 사건은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이 사안은 꼭 앞으로 계속해서 각하가 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